여자가 다섯 남자하고 살았던 여자야. 그러니까 이혼을 다섯 번한 거예요. 여섯 번째 이 남자하고 사는 여자예요. 그이여자 그러니까 이뻤겠어요, 안 이뻤겠어요? <laughs> 여러분 다섯 번 정도 결혼할 정도면요, 이뻐야 돼요. <laughs>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사는 이혼을 다섯 번 하고 여섯 번째에선 여자가 나왔는데 신문이 미사 끝나고 그 여자를 붙잡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성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여자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 성당 어떻게 운영하면 좋으냐 한참 얘기하더니 아이 그러지 말고 그냥 네가 성모회장 해라 그래갖고 성모회장으로 임명을 했어. 성당 교우들이 그 본당 시무여 그 여자하고 뜯어 먹을 것 같아 안 뜯어 먹을 것 같아? 뜯어 먹어요, 뜯어 먹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크게 중요하지 않으셨나봐요. 여기 계신 분들 한 지금 한 다섯 남자하고 이렇게 이혼했다 결혼했다 이혼했다 이런 분들 혹시 계세요? 없으시죠? 내가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싫어하는 분. 우리 천주교 교우들도 뭐 싫어하겠지만 천주교 아닌 사람들도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내욕을 인터넷에다 무지하게 해요. 막, 막. 그러고 이제 쫙 읽어보면 이야 정말 욕 대단하게 한다. 근데 나는 댓글 안 해요. 그 거기서 그래 제발 황신부 댓글해라. 그래도 절대 댓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인터넷에서 절대 데리고 가지 않아요. 네. 왜? 어, 그 사람이 어떤 줄 알고 어떻게 알아? 내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얼굴을 마주 보면 밤새서라도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그 사람이 막, 막 내가 욕을 했는데 만났는데 막 이메타에 막 팔뚝막한대 맞으면 갈것 같아. <laughs> 만약에 너희들이 이, 이 우명한 생각으로 이 여자를 쳐다보면 눈알을 빼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가늠에 대해서 나는 참그 성서가 너무 괴로워요. 난그 성서에 의하면 내 눈알은 한 6천 개는 빼 6천 개, 6천 개내 눈알은 6천 개는 빼야 돼요. 이 눈알 이, 이 하나도 안남았을 거야 지금? 아무리 갈아껴도 계속 빼야 돼 계속. 예. 도시에 나가면요 대단해요. 도시에 나가면 요즘 요즘 또 여자들이 다리가 얼마? 쭉, 얼마나 예뻐요? 옷을 얼마나 야하게 입고 다녀요. 이야 그럼 그냥 눈알 그냥 빼야 돼 눈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눈알 남아있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응? 우리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는, 어, 나로부터 시작되는 죄가 있어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죄. 게으름, 지기심, 그 다음에 또 욕심, 예, 그리고, 잘못된 판단. 그런데, 이런 미움 이런 것들은 다 나로부터 나오는 죄인데 바깥으로부터 오는 죄가 있어요. 내가 욕 먹을 때 여러분들 화 나요 안 나요? 나요. 멀쩡한데 욕 먹을 때 화가 참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어,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욕안 먹을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아, 나는 네, 정말 좋은 일에, 내 네, 하느님 일에 하느님 일하면 일할수록 욕더 많이 먹어요. 하느님이라. 저는 욕먹을 것 같아요. 안 먹을 것 같아요.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요. 아니, 뭐 하다못해 대통령 욕먹어요. 안 먹어요. 욕먹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누가 나 욕할 때막 분노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생겨먹은 것 자체가 그렇게 평화롭게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제일 좋은 거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 욕안 먹죠. <laughs>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거예요. 사실 저는... 지금 여기 산 속에서 사는 거랑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본당 신부님들보다 훨씬 나요. 본당 신부는 그냥 교우들하고 하면서 욕을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laughs> 네? 진짜 많이 먹을 거예요. 본당 신부님들은 아무리 잘해도 잘하는 것도 어떨때 보면 때는욕 먹는 턱거리가 돼요. 근데 본당 신부님들은 또 이렇게 있다 보면은 교우들이랑 좋은 사람들지만 교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실 같 좋든 자기 5년 동안, 인기 동안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봐야 되잖아요. 얼마나 또 괴로운 일이에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들 오늘 왔다가 오늘 가. <laughs>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쨌든 마음에 안 들어도 가, 오늘. 네. 그리고 뭐 길어야 2박 3일 정도 있다가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음, 마리아처럼 좋은 몫을 택한 것 같아요. 예. 어, 저 사실 본당심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적어도 여기 생태 마을을 이 멀리 강원도까지 뭐 부산에서 저 광주에서 대구에서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적어도 여기 오고 싶은 의지가 있는 분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오기 싫으면 안올거 아니야, 안올 거. 그러니까 적어도 오고 싶은 의지가 있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눈이 하트야. 아, 아, 하트야. 아, 그러니까 나는 행복한 거죠. 근데 인간이 살면서 욕안 먹을 수가 없어요. 욕하면 또 예수님 생각 안할 수가 없어요. 욕 제일 많이 먹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참욕 많이 드셨어요. 그 예수님은 모두에게 사랑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도 오해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돌을 집어 던지려고 했어요. 또, 마귀랑 친구라고 비난까지 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대놓고 넌 마귀 새끼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어, 듣는 말 중에 가장 기쁜, 기분 나쁜 말이 맞죠? 그런 말이에요. 넌 마귀 새끼 같아, 어떻게. 아니, 넌 마귀 새끼하고 친구냐? 근데 예수님은 마귀하고 베엘제불에 힘을 빌려갖고, 마귀 쪽 차낸다 그러잖아요. 마귀라는 그런 욕까지, 에, 들으셨고, 마지막에는, 모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죽이자, 죽이자, 죽어라, 마지막. 저는 그 장면을 상상을 해봐요. 내가 여기 지금 한 200여 분 있는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하트였다가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 갖고 죽여라, 죽어라, 죽어라 막 그러면은요 아마 미칠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 딱그 상황에 접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나라 선포하시면서 모두에게 환영받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봉사활동 하는데 이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봉사활동 해야 하나? 이 봉사일 때려치고 싶은 분들 계실 거. 일하다 보면 욕하는 소리 들리잖아요. 사람이 사람, 아, 내가 이, 이런 욕을 먹고 내가 이거 성당일을 해야 돼? 내가 레조 단장 해야 돼? 내가 성가대 해야 돼? 연령해야 돼? 성모해야 돼? 아니, 내가 차라리 때려치고 속 편하게 내 집에서 그냥 테레비나 보고 그냥 예, 놀러나 다니고 하지 내가 왜이 욕을 먹어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 예수님 좋은 일 하면서 욕참 많이 드셨어요 마르코 복음 3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펴줘요 안식일에 예, 당시 이 이스라엘에서는 몸이 아픈 사람들은 다 병으로 취급을 했어요 병으로 그러니까 죄로 죄로 몸이 아픈 사람 그러니까 회당의정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정 가운데 나오라고 그래요. 손이 오그라드는 사람 펴줘요. 얼마나 좋은 일을 하신 거예요. 아니 안식일에 안식이래. 안식일에도 모든 손 오그라드는 사람 펴준 거 얼마나 좋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듣고 바리 사이들은 나가서 곧바로 헤로데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예수님 착한 일하고도. 칭찬받지 않고 제거의 대상이 돼요 착한이라고도 욕먹고 심지어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들도 있었죠 성당 다니면서 정말 남 미워한 적도 없고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성당 일만 했는데 욕먹으면 기분 나쁘죠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요 내가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나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죠 어, 저는 내가 아주 영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선배 신부님이 계세요. 근데 이거 굉장히 오래전 얘기 한 10년도 더된 일인데 이제 수원 빈센트 병원에서 뭐 만날 일이 있어갖고 그러다 제가 무슨 일어나는 형좀 늦게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그분 30분 약속을 어긴 거죠. 그분이 막그 주차하는 경비 아저씨가 우리 이제 그 형님 신부님 멱살을지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 사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 지금 당신 뭐 하는 거냐고, 아, 이 사람이 뭐 차를 어쩌고 저쩌고, 이 사람이 뭐냐고, 이 교구의 국장신부님인데, 그때는 그냥 이분이 그 손을 놓더니 신부님이었느냐고, 어,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막 얼굴이 하얘져갖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형. 아, 신부라고 그러면 되지. 왜그 멱살을 쥐고 흔들리고 그래? 그랬더니, 아니, 내가 주차하면 안 되는 데다 주차를 내가 해갖고, 이 사람이 상황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제 자, 자기가 이제 차를 빼러 나왔더니, 화가 나니까 이제 멱살을 이제 쥐고 흔들으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그 정도 취급받는 걸 가지고 내가, 뭐, 신분이 그런 말을 어떻게 하느냐고. 이야, 난, 뭐, 그전에도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laughs> 그 전에도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어 그걸 보니까 더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난 그분한테 고해성사 내가 이렇게 영적 상담을 지금도 이렇게 해요. 어그 정도의 겸손을 가지고 있는 분 정도면 욕 먹는 걸 우리는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욕 먹어야 된다. 이야 참어 그래서 지금도 뭐 아주 정말 훌륭하게 살고 계시지만은 내가 그분을 보면서 아 저게 바로 겸손이구나. 자기 지위를 함부로 어, 내지 않고 우리 조금만 뭐만 있으면 내가 누구니 뭐니 뭐 이래잖아요. 예. 예수님 마르코 복음 14장 65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형이 결정되자 어떤 자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분의 얼굴을 가른 다음 주먹을 치면서 알아맞혀 보아라 하면서 놀려대기 시작했다. 여러분들 사람이요. 내가 이렇게 60 넘으신 할머니들 이렇게 상담할 때요. 그 할머니들이 남편하고 살면서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 가장, 가장 모욕적으로 여기는 게 뭐냐면요 남편이 때리는 게 아니래요 남편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래요 침 뱉는 거침 뱉는 남자들이 있어요 정말로 정신 나간 남자들이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들 신랑 훌륭해 안 훌륭해? 요 어, 어. <laughs> 훌륭하죠? 어. 여러분들한테 침은 안뱉잖아 침은 어. 얼마 전에도 상담을 하는데 침을 뱉는다는 거예요, 침을. 그래서 내가 왜 사냐고 그래서왜 사냐고. 자식들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아, 답답한 거죠, 참.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가 이또 위험한 발음 만 하면 그냥 이혼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침을 뱉고. 왜 이혼하라고 그랬냐면은 누웠을 때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죽이고 싶다는 누워있을 때 자기 침을 뱉은 그 남편을 칼을 있으면 찔러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칼로 찔러 죽이는 게 나아요? 이혼하고 사는 게 나아요? 어느 게 나아요? <laughs> 아슬아슬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분의 얼굴을 가린다 주먹으로 치면서 알아맞혀 보라 하면서 놀려대기 시작했다. 시종들도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 이욕 먹는 걸 넘어서요 수치감을 겪은 거 예수님. 그런데도 예수님 어떻게 해요? 다 참으시잖아요. 다 참으시요. 우리 성당 활동하면서 조금만 나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보다 수십 배더 강한 오조로 상대방 비난해요. 제일 열 받는 게나 때리는 게 누군지 모르고 맞는 거야. 그렇죠? 제일 열받는 게나 누가 욕하는지 모르고 욕만 떠돌아다녀 성당에 그 제일 열받는 거예요. 그 누군지 알면 쫓아가 한판 할 텐데 누군지를 알아야지 이게 헛소문이 그렇게 무서운 거, 헛소문이. 예. 예수님 그냥 그냥 때리는데도 그냥 걸 참죠. 아마 내가 그런 입장에 놓였다면 난속 터져 죽었을지도 몰라요. 심지어 시종들 종들도 예수님의 뺨을 때려요. 종들도 예수님 묵묵히 참으시죠.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식 때문에 속상한 적 많아요, 저거요? 자식 때문에 속상한 적 많죠? 내가 지난번에 그 저기 뭐야, 이 잠비아에 이제 그자카란다 농장 꾸민다고 설계사 두 분하고 그 포크레인 사장님을 보냈어요. 근데 그 포크레인 사장님이 내가 혼배해 준 사람이야. 근데 나하고 동갑인데 마흔다섯에 결혼을 했어요. 마흔다섯에 서른일곱 살짜리 예쁜 섹시하고 <laughs> 어. 근데 내가 혼배를 해주면서 제일 걱정인 게 신랑도 나이가 너무 많고 신부도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혼배를 해주면서 내가 그랬어요 정말 애들 셋 낳는 게 내가 소원이다. 내가 그냥 혼배를 해주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딸을 둘을 낳았고 온 거예요. 벌써. 그게 네, 이제 잠비아 갔다가 이제 보고 하러 온다고 이제 부인하고 이제 이제 딸 둘을 데리고 왔어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읍내 나갔고 이제 막그 이제 뭐. 그저 저, 설계사들하고 음, 이렇게 그것도 이제 막 맛있게 먹는데 애들이 아빠를 너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빠를 너무 너무 이제 아빠한테 두 명이 매달려가고 떨어지지 않아 한살세 살짜리라는데 그냥, 그냥 막 떨어지진 않더라고 어, 부럽더라고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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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정사장이 나한테는 그러 아우 신부님 얘네들이 나를 그냥 이렇게 매달려갖고 내가 그냥 저 신부님 맛있는 거 먹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누가 나달라고 그랬어? 아니 걔들이 나달라고 그런 적 있어? 나날 나 지들이 좋아갖고 늙어갖고 결혼해갖고 나 둘씩이나 낳고 그 그러니까 지들이 좋아갖고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얘네들 때문에 힘들다는게말이란 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자식들 중에 나달라고그는 자식 있어요, 여러분들? 어, 나 엄마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 그러고 나달라는 자식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죠? 다 여러분들이 좋아서 난 거야. 걔네들은 태어날 의지가 없었던 애들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이것도 똑같아. 아, 우리가 언제 세상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당신이 좋아갖고 세상 만들어놓고 우리 창조해놨잖아요. 창조해놨는데 인간들이 너무 많은 죄를 짓는 거야. 선택할 수 있죠.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오름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름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하느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오름을 선택하거나 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악을 잡고 선택하니까 당신이 만들어놨으니 당신이 책임지로 온 거예요. 책임지로 와갖고 어떻게 해? 뺨 때리고 침 뱉어도 땄으니까 어떻게 참아야지. 그냥 예, 예, 다안 되니까 당신 책임진다고 십자에 가 올라와서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 책임진다고. 난그 아버지 그 아버지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을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 오죽했으면 저걸 올라갔을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 그 침뱉음도 견디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 흉내 낼 줄은 알아야 돼. 십자장 십사장을 보면 다음날에도 이건 전날이야 금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전날 붙잡혀 갖고 그냥 매 맞고 그래 금요일날 아침에도 모욕을 당하셔 군중들이 그 전에는 시종과고 종들이 예수님 모욕했는데 다음날 아침에는 군중들이 이렇게 모욕을 해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하며 인사하기 시작했다 또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또 침을 떠네는 예수님 침참 많이 침참 많이 받, 받으신 분이에요. 침을 뱉고서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절하였다. 조롱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박으로 끌고 나갔다. 분명 이 군중 가운데는 예수님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빨마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 이여 찬미 받으소서 이렇게 환영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네. 근데 일주일만에 배신한 거 일주일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요 나 욕하고 누구 배신해잖아요. 그 모든 어구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때 성당에 가서 예수님만 쳐다보세요. 예수님만 보면 예수님 입장하고 내 입장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으냐 동병상련 어 <laughs>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그러면은요 예수님의 그 깊은 성심을 깊은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한테 너무 의지하다 보면 이런 수치한 모욕 배신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물론 사람을 사랑해지만 사람만 온전히 믿으면요. 우리 인간이 실수해요. 우리 누굴 믿어야 돼? 아,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한테 마음을 많이 빼앗기는 사람들은요. 욕 조금 먹는다고 분노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한테 온전히 모든 걸 투신하는 사람은요. 이게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면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다 배신해도 패신하지 않을 분이 한분 계시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생각만 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미움의 원인이라도 제공하지만 예수님은 무슨 미움의 원인을 제공하셨겠어요. 예수님은 대통령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고 돈을 벌려고도 안 했어. 집한채 없으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의 말로 집한채 없이. 그리고 왕권을 탐하지도 않고, 사랑하려고 온 분이야. 사랑하려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친구로 오신 분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죽어라, 죽어라,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합창을 했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목에 핏대 올리면서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견뎌내셨어요. 여러분들, 나한테 험담하는 사람, 나한테 나쁜 소문 내는 사람, 어때요?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더 평화로울 것 같아요? 화는 내면 낼수록 해결이 돼요. 일이 더 커져요. 커져요. 제일 좋은 건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그런 사람들. 어, 저도 이제 이렇게 이제 평화방송에 이제 강의 많이 나가잖아요. 또 강의도 또 무지하게 테레비에 많이 내보내더라고요. 일주일에 덟번이나 그냥 평화방송에 내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내 강의를 이제 듣다가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내 강의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싫어하는 분. 우리 천주교 교우들도 뭐 싫어하겠지만, 천주교 아닌 사람들도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내역을 인터넷에다가 무지하게 해요. 막, 막. 그리고 이제 쫙 읽어보면, 이야, 정말 욕 대단하게 한다. 근데 나는 댓글 안 해요. 거기서 그래. 제발 황신부 댓글해라. 그래도 난 절대 댓글하지 않아요. 네. 왜 댓글하지 않느냐 하면,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이 무슨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교육을 높게 받은 사람인지, 낮게 받은 사람인지,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그 인터넷에 몇줄 나온 걸 가지고 그 사람하고 말싸움으로 그게 해결이 될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은 상대방의 빙산일각이라고 그러 빙산일각. 예? 우리가 이렇게 1912년에 타이타닉, 호기, 타이타닉 호가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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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다가 요 조그만 빙산인 줄 알고 지나갔는데 밑에 엄청난 빙산이 있어갖고이래갖고 그냥 침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보는 건요 꼭대기만 보는 거지 이 안에 이 사람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할머니가 어땠는지 엄마 아버지한테 맞고 자랐는지 사랑을 받고 살았는지 우리가 알게 뭐예요. 그냥 이 겉에 드러난 것만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수도 없고 상대할 수도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터넷에서 절대 데꾸하지 않아요. 네. 왜? 어, 그 사람이 어떤지 알고 어떻게 알아? 내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얼굴을 마주 보면 밤새서라도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그 사람이 막, 막 내가 욕을 했는데 만났는데 막 이메탈 막 팔뚝 막한대 맞으면 막갈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렇게 분노하거나 쉽게 상대한테 싸움을 한다라는 게. 예, 좋은 게 아니에요. 욕은요. 세상 살면서 기본적으로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속 편해요. 왜? 누가 욕 먹고 살았어? 예수님 욕 먹고 살았으니까. 예수님이 모욕을 당했으니까 우리도 인생 살면서 조금 모욕 당하는 거, 욕 먹는 거 그거 어느 정도 가, 그거를 이겨내려고를 때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런 나쁜 거는 그냥 무시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요. 시간이 지나 면 5년, 10년이 지나고 보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그러니까 오늘 저기, 지금, 지금, 저기 뭐야, 내가 식사하면서 요고생이 임신했다는 헛소문이 학교에 퍼졌대요. 그래서 자살을 한거예요그 아까운 아이가. 인간이 그러니까 헛소문에 죽는 사람들 정말로 많아요. 헛소문에. 예, 그래서 사람들이라는 게참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참 죄를 짓고 살아요. 게으르고 나약하고 그 다음에 시기심 많고 죄를 져.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인생 살아오면서 정말로 누구한테도 얘기하기 부끄러운 죄들이 있으시죠? 저는 많아요. 누구한테도 얘기하기 부끄러운 죄들 참 많아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 과연 용서받을 수 있느냐? 나 같은 죄인도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저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 얘기가 나요 그거를 읽으면 굉장히 위로가 많이 돼요. 어, 이 여자가 가늠을 하다 현장에서 잡혔어요. 2000년 전에 가늠하는 거하고 지금 가늠하는 거하고 이건 질이 달라요. 지금은 너무 쉬운 일이지만 2000년 전에는 가늠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자들은 다 가리고 눈만 내놨어. 눈만 내놨어. 그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뭐 눈만 보고도 가늠을 한거요 눈만 이 여자 무지하게 예뻤던 여자예요. 그것만 보고도 어, 어, 어. 그러니까 온 몸을 다 가려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만 이렇게 내놓고 다녀요. 눈만 그저 동네 사람 왕래도 없는데 가늠하다 이 여자가 붙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늠에 대해서 단호하셨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이, 이 우명한 생각으로 이 여자를 쳐다보면 눈나를 빼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가늠이 돼서 나는 참그 성서가 너무 괴로워요. 난그 성서에 의하면 내 누나는 한 6,000개는 빼야돼. 6,000개, 6천 6,000개. 6천 내 누나는 6,000개는 빼야돼요. 이 누나 하나도 안 남았을 거야, 지금. 아무리 갈아 껴도 계속 빼야돼, 계속. 도시에 나가면요, 대단해요. 도시에 나가면 요즘, 요즘 또 여자들이 다리가 얼마나 얼마나 예뻐요. 옷을 얼마나 야하게 입고 다녀요. 이야, 그럼 그냥 눈알 그냥 빼야죠, 눈알. 네,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눈알 남아있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예수님 그렇게 간음에 대해서 단호하셨어요. 간음하면 안 된다. 그런데 간음한 여자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네? 예수님, 당신 간음하면 눈알 빼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또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둘 중에 뭘 선택할 것이냐. 아, 예수님이 이 여자 편을 들면는 상당히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 입장에 쓰여요. 그래갖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난이 여자 입장 이해한다 이거예요. 이야, 이거,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이거 보통 용기 아니면 이거, 이게 제정신 가지고는 이거 못해요. 보통 용기 가지 않으면은.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감쌌던 거예요. 그 여인을 그냥 하나 둘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어, "너 죄를 묻던 사람이 다 어디 갔느냐?" 주님 하나도 없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혀요. 그들이 네 죄를 묻지 않았다면, 나도 네 죄를 묻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은 요 "우리를 그마만큼 사랑하시는 우리, 나약한 인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간, 부족한 인간임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인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한테,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막 가슴이 막 설레고, 막 기쁘고, 허, 끝도 한도 없는 사랑을 갖고, 침 뱉음을 안경나, 십자가 그냥 올라가서 그냥 우리들을 위해서 돌아가시지를 않나.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 용서받을 수 있어요. 진심으로 주님께 용서 청하면. 그리고 삶이 변해야죠. 사람은요, 백, 근데 저는 요즘 우리나라 문화에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 면은한번 잘못하면 죽일 놈이야. 다시는 회복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 사회가 그래요. 한번 잘못하면. 근데 교회는 주님은요, 한번 잘못해도 다시 용서 청하면은요, 기회를 주세요. 어, 너무너무 좋죠? 여러분들 성당 잘 나온 거예요. 성당 잘 나온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얘기.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이제 이 유다에서, 유, 저, 이즈, 이즈,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막 둘러엎어요. 성전을 둘러엎고 막 채찍으로 막 후드러 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한바탕 하고 이제 갈릴레아, 예수님 본 활동 문제인 갈릴레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갈릴레아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레아로 올라가면은 이게 갈릴레아 호수고 이게 사해예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인데 여기 사마리아 동네가 있어요. 사마리아. 사마리아 시카르라는 동네가 있어요. 시카르. 근데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동네를 들어가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동네 들어가면요. 은 더럽다고. 그래서 이렇게 갈릴레아 요르단강으로 올라가든지 바닷가로 올라가요.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기 귀찮았나 봐요. 그냥 가로질러, 그냥 가요. 가로질러. 그냥 가다가 시카르라는 동네에 가서 정오쯤 목이 마르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물에 딱 앉아 계셨어요. 근데 우물이라는 공간은 누구의 공간이에요? 남자들의 공간이에요? 여자들의 공간이에요? 여자들의 공간이에요. 그 우물가에는 남자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남자인 예수님 우물가에. 탁, 남자하고 여자는 정부는 다 어선하냐? 우물가에서 다 나는 거예요. <laughs> 정 우물가, 갑돌이하고 갑순이도 우물가에서 뭐 이렇게 해갖고 엄마, 엄마 이러지 마세요 이러다가 다 정분난 거 아니에요. <laughs> 응?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우물가 간다 이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아 우물가에 앉아 계신 거야. 그 자체가 별로 사마리아에다가 시카르라는 동네에 남자가 우물가에 앉아 이거 아주 장면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정오에 여자 하나가 물동이를 잃고 물을 탁 뚫어 나와요. 이 여자도 문제가 많은 여자예요. 왜? 왜 문제가? 요 장면 하나만으로도 문제가 많아. 왜이 사마리아라는 게 굉장히 더워요. 덥기 때문에 낮에 물 들어 나오는 여자는 없어요. 물은 언제 들어오냐면 새벽이나 밤중에 들어 나와. 새벽이나 밤중에. 근데 이 여자는 새벽에 들어 나올 수가 없는 여자예요. 밤중에도 들어 나올 수 없는 여자예요. 아무도 안 나오는 정오에 나올 수밖에 없는 여자예요. 문제가 많은 여자죠. 네. 문제가 많은 여자예요. 그렇고 이제 물을 딱 들어놨는데. 아, 이게 또 남자하고 여자가 이제 물물가에서 만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먼저 말을 걸어. 요 나한테 물좀한잔 줄래? 희약가시를 거는 거예요. 나한테. <laughs> 나한테 물좀한잔 줄래?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당장에 뭐라 고 그래요? 어?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잔데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거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황당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내가 누군 줄 아면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랬을 거다. 아니 당신 뭐두레밖도 없는데 어떻게 물이 있느냐? 네, 네가 알지 못하는 내 마르지 않은 샘이 있다. 어 그걸 좀 저한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남편 좀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난 남편이 없다고 여자 딱 잡아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고하냐 그래 너는 다섯 남자하고 살았는데 그것도 네 남편이 실질적으로 아니고 지금 사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니지. 이 여자 깜짝 놀래는 거죠. 자기가 다섯 남자하고 살았던 걸 아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이 계속 말을 하는 거야요그 성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하고 이렇게 길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하여튼 이 요한복음 4장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긴지 그러니까 여, 이 여자를 붙잡고 무지하게 오랫동안 수다를 떨고 계신거 지금 어, 쉽게 말하면 무지하게 수다를 오래 떨고 계신 거야 그러더니 뭐 어, 이제 뭐 이제 앞으로는 뭐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거나 뭐 그리짐산 야곱의 우물 그리짐산에서 예배하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 이제 정말로 마음으로 예배하는 하느님은 어디나 계시고막 구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예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네. 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동네로 가요. 동네로 가갖고 우리가 찾던 구세주를 뵀다. 내가 그래갖고 이 여자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면서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 여자 마리아는 우리 눈으로 직접 봐서 이분이 구세주임 우리가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신약 성서에서 첫 여자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예요. 첫 여자자가 파견한 거 아니에요. 동네 갖고 사람들 데리고 온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이 여자가 다섯 남자하고 살았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다섯 번한 거예요. 여섯 번째 이 남자하고 사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이뻤겠어요? 안 이뻤겠어요? 여러분 다섯 번 정도 결혼할 정도면요 이뻐야 돼요. <laughs> 이뻐야 돼. 네. 그렇잖아요. 굉장히 예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당에서 이 생각을 해봐요. 신부님 우리 성당에서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살던 여자가 성당을 나왔어.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 대단한 이슈가 될것 같아요. 안될것 같아요. 대단하죠.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사는. 이혼을 다섯 번 하고 여섯 번째에선 여자가 나왔는데 신민이 미사 끝나고 그 여자를 붙잡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것도 성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여자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 성당 어떻게 운영하면 좋으냐. 한참 얘기하다니, 아이 그러지 말고 그냥 네가 성모회장 해라. 그래갖고 성모회장으로 임명을 했어. 성당 교우들이 그 본당 신부와 그 여자하고 뜯어 먹을 것 같아? 안 뜯어 먹을 것 같아? 뜯어 먹어요. 뜯어 먹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게 중요하지 않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사람하고 사랑하고 너무너무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여기 계신 분들, 한, 지금 한 다섯 남자하고 이렇게 이혼했다, 결혼했다, 이혼했다, 이런 분들 혹시 계세요? 없으시죠? 아니, 나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반이는데, 인생 살면서요, 정말 잘못 만나는 남자 있을 수 있어요. 잘안 맞는 남자. 그래서 이혼할 수도 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요새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 너무 마음에 들어. 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마음에 드느냐 하면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사목적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어, 난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내가 동성애자, 옹호자가 아니에요. 왜 동성애자에 대한 사목적 배려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1960년대 초에. DES라는 여성 호르몬제가 발명이 돼. 그러니까 화학 호르몬제, 합성 호르몬제. 그러니까 이게 발견되면서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여자들이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정말 중요한데 이게 이제 약으로 먹을 수 있다. 그래갖고 막 임신을 했을 때이 약에 대한 무서운 걸 모르고 다 먹여요. 임신한 여자들한테. 아, 이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몸 애한테도 좋을 줄 알고 다 먹여. 그래갖고 이제 애들이 다 나왔어요 세상에.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980년, 이때부터 갑자기 동성애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미국에. 동성애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추적을 해봤어요. 추적을 해봤는데 1960년도 초에 임신했을 때 DES, 합성 호르몬제를 먹은 애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여자인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 여자인 경우는. 근데 남자인 경우는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 뭐가 남자애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합성 호르몬을 먹으면 얘한테 에스트로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얘한테 뭐가 들어가냐면 테스토스테로이 들어가야 되는데 남성 호르몬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몸 안에 얘 태어나면서 뭐가 많은 거야? 여성 호르몬이 많. 남자지만 여성 호르몬이 많은 거. 몸에 뭐가 흘러? 여성 껍데기는 남자지만 안에는 음, 여성 에스트로겐이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야. 얘 잘못 아니에요. 누구 잘못이야? 엄마가 잘못 약 먹어갖고 그래갖고 보니까 거의 그 남자 애들 중에 한4분의3 정도가 동성애적 성향을 갖고 있는 거야. 얘한테 너 지옥에 갈 거다. 너 그래갖고 이게 되냐 이거예요. 이런 사목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 맞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에 우리가 이혼한 사람 성당 못나오게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이혼할 수 있어요. 사목적 배려로 그들도 빨리 구제해줘야 돼. 어떤 방법으로든.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해줘야 돼. 아, 예수님은 다섯 번째 산 여자하고도 이 예, 하늘나라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것 같아요.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 다. 이 그, 저는 이렇게 이, 이 요한복음 4장을 묵상하면서, 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어. 해안에서 너무나 많은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성당 일을 할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주님의 일을 할수 있을까? 내가 이런 위선자가 아닐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청하고 삶의 변화. 회개라는게 뭐예요? 삶의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열심히 살면은 하나님께서 받아준다는 거. 어떤 사람이라도 다 받아준다는 거. 근데 우리는요, 죄 속에 갇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나는 죄인이야. 아, 밥 먹어. 난 죄인이 무슨 밥을 먹어. 나안 먹어. 어? 어? 그냥, 술, 그냥 술만 계속 먹는 거야. 나는 죄인이야. 술만 계속 먹어. 그러면 이 사람은 영원히 구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죄도다 용서해 준다. 어떤 죄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만 빼고는 다 용서해 줘. 성령을 모독하는 죄만 빼고 다 용서해 줘.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뭐예요? 제가 신학교 때 너무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은퇴 지금 돌아가셨어요. 은퇴한 신부님한테 계속 고해성사를. 나그 사람이 너무 믿습니다. 또한달 지나고 그 사람이 너무 믿습니다. 또 지나고 그 사람 이제 신부님이 나를 아니까 한 일곱 번째 고해를 했는데 신부님딱 그러더라고요. 학사님, 하느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어, 좀 믿는데요. 그랬더니 학사님은 내가 생각하기엔 하느님의 사랑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당신이라고. 당신을 하느님의 사랑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럼 무슨 말씀이냐고. 당신이 고해 성사를 봤으면 하느님께서 온전히 용서해줬다. 그럼 그거를 믿어야지. 왜못 믿고 일, 일곱 번이나 똑같은 죄를 고백하냐 이거야. 그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하느님, 하느님의 은총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그걸 하느님의 은총을 안 믿는 거야. 용서 받았을까? 아니야, 안 받았을 것 같아. 또 가서 확인해보고. 용서 받았을까? 안 받아. 또 가서 용.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재라는 거예요. 나도 보자 신부 때 고해성사를 교주면은 이쪽에서 고해성사를 줬어. 그리고 다 사제를 해줬어. 근데 이쪽에 문 열면 이쪽 여자가 여기 와서 또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진짜로. 진짜로 또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계속. 그래서 막 신경질로 왜 자꾸 벌써 이미 죄를 고엔 사해 줬는데 왜 하느님의 자비를 안 믿느냐고 그 이자 이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용서 못 받은 것 같다고 하느님의 사랑을 못 믿는 거죠. 그한 무한한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개가 뭐가 필요해? 종교가 뭐가 필요해? 용서가 없, 없다면.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를 용서해주셔 안 용서해주셔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하느님의 사랑을 간절하게 어,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화를 원하세요? 네. 평화를 원하면요, 용서하셔야 돼요. 저는 예수님께서 계속 사랑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평화를 주노라 그래요. 이게 언제 평화를 주느냐면은 예수님 침 뱉음 다 당하고, 이백 때리고, 뺨맞고 십자가 못 박혀서 다 죽었어. 죽고 난 다음에 3일만에 부활하세요. 3일만에 부활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난 3일 만에,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스승 배신하고, 다 도망간 상태 아니야.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스승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마음이 지극히 불안했어. 배신, 그 3년을 따라다니는 스승을 배신했단 말이야. 예수님이 3년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셔갖고, 첫 인사가 희들왜나 배신했어? 내가 죽었다 살아난다는 건 니네들 안 믿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평화를 비노라 평화를 주노라. 평화는요, 여러분들 언제 찾아오는 거냐면 그 모든 폭풍이 다 지나가고 누릴 수 있는 게 평화예요, 평화. 그래서 제가, 나는 여기 여러분들 지금 우리 평창 생태마을에 오셨지만은 제가 요즘 참 많은 평화를 많이 누려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질곡, 막 폭풍, 뭐 별걸 다 겪었죠. 근데 요즘은요, 그 모든 걸 떠나서 이게 마음이 정말 평화로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당에 아침에 탁 이렇게 강 내려가는 걸 보고 앉았으면요, 그렇게 행복해요. 아, 예수님이 이, 이 평화를 얘기하는구나. 그냥 마음 안에, 저는 지금 마음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정말로 없어요. 예전에는 많았어요. 참. 예전에는 많았어요. 근데 그런, 그런 단계들이 다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평창에 들어와서 산지 10년이 됐어요. 10년. 그러니까 10년 동안 뭐 인연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고 뭐 사연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산 속에서 여기 한번 마음 먹고 올라오려면 하루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못와요 그러니까 사람을 덜 만나고 또 좋은 사람들만 만나니까 평화로운 거예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비노라. 그게 바로 이거구나. 미움, 분노, 증오, 죽어라, 죽여라.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성취한 게 뭐다? 평화다. 평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미움이 있으면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마음 안에 분노가 있으면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 안에 남을 찔려 죽이려는 마음의 창을 두들겨서 곡식을 만들어내는 낫으로 만들어야 돼. 마음의 미움을 두들겨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랑으로 마, 만들어야 돼. 그래서 사람을 보면서 막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여러분들 청해셔야 돼. 제가 신학교 1학년 때는... 별놈이 다 모인 거예요. 52명이 이제, 별놈이 다 모인 거예요. 그냥 별놈이. 그냥 마음에 드는 놈, 안 드는 놈, 그냥 이상한 놈, 안 이상한 놈, 별놈이 다 있는 거예요. 어우 1학년, 2학년 때는 맨날 그냥 밉고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3학년쯤 되니까 그런 미움이 다 인간으로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에 있으면 발자국 소리, 누구 발자국 소리까지 다 알아요. 같이 이제 기숙사에 살다 보면은. 3학년쯤 되면요. 아이들이이쁜 거야 다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러니까 신학생활이 너무 재미나 얘를 만나도 좋고 쟤를 만나도 좋고 그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은 거의 다, 다 나갔고 또 신학교를 <laughs> 우리가 52명이 들어갔는데 27명이 나갔으니까 <laughs> 네, 네. 그중에 마음에 드는 놈들만 거의 남아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얘를 봐도 좋고 쟤를 봐도 좋고 다 좋은 거야 그러니까 신학교 생활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즐거워요 저는 이거 생태 마을, 우리 직원들, 직원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나는 직원들이 다 이뻐요. 아, 그 뭐, 뭐든 걸 뿌리치고 여기 와갖고 기숙사 하면서 나하고 같이 농사 짓고 사는 지금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직원들 보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직원이 기분 마음에 안 들면은 사실은 사는 게 즐겁지 않잖아요. 직원이 다 이뻐. 만나는 사람마다 다 좋고. 그리 신나죠. 사는 게 즐거운 거죠. 일은 20년 동안 기다리고 있고. 은퇴하고 나면 또. <laughs> 아, 요즘 커피숍 그거 생각을 많이 해요. <laughs> 바리스타를 배워갖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일이 있으니까 죄를 안 짓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음, 저 대림 일주일에 이 얘기가 나와요. 남을 찔려주는, 마음의 창을 두드려서 곡식을 만들어라는 낫으로 만들어라. 예, 여러분들. 그래서 마음 안에 창들이 있으면 다 없애세요. 미움 삐죽한 마음들이 있으면 그걸 다 용서를 해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그처럼 행복한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이상우 씨가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이라는 노래 아시죠? 네.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에서 가슴이 떨리며 그녀를 만나기 위해 구두도 새로 사고 옷도 깨끗이 차려입었지만 왠지 그녀를 만나기엔 자신의 모습이 못마땅하다는 노래 가사 내용이 있어요. 아시죠? 예, 네.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우리는 신앙이녜. 인 신앙이기 인 때문에.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려면잘 만나려면 내 마음 안에 미움이 없어야 돼. 내 마음 안에 분노가 없어야 돼. 내 마음 안에 분 욕심이 없어야 돼. 그래갖고 내가 옷도 차려 입고 구두도 사고 꽃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어요. 성 신앙 기도 시간도 너무너무 즐겁고. 그래서 저는 용서의 삶 이참 중요해. 제가 신부가 막된 조원동 주교자 성당에서 휠체어를 찬 요한나 자매가 있었어요. 몸이 퉁퉁했는데 오늘도 휠체어 타고 오신 우리 형제님도 계시지만 휠체어를 탔어요. 근데 내가 그 자매 집에 가보니까 허름한 집에서 사는 거야.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그런데 더기가 막힌 거는 그 휠체어를 탄 요한나 자매가 내성마비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병자 셋을 모시고 사는 거야. 자기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뇌성마비 환자 3명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화장실도 겨우 다니는 그들에게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무슨 일이라도 할수 있고 움직일 수도 있지만 누워있는 뇌성마비 환자들은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가 당연히 돌보아야 된다면서 그 아름다운 생활을 하더라고요. 우리들은 말로만 회개한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세례자 요한이 행동으로 회개하지 않고 세례만 받으려는 바리사이와 사두가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에게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죄를 이우친다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보수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행실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 사랑하고 나누는 삶 특별히 우리 교우들은 세상에 살다 보면 참 미운 일이 많아요 자식, 남편, 형제, 친척 그, 나 사기치는 보이시 피싱. 아, 미워할 놈들이 너무 많아요. 참. 그래서 저는 교우들한테 생활의 단순함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생활이 조금, 생활이 좀 단순해. 너무 많은 일을 하다보면요. 이게 죄를 많이 줘요. 생활의 단순한 게참 필요해요. 어, 윤동주 씨가 서시라는 걸 썼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참 내용이 좋은 것 같아.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뭐 나는 그냥 하늘을 우러러 그냥 부끄러운 일천지인데 어쨌든 마음만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양심의 소리. 주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 시는 거꾸로 들으면 돼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살아있는 것을 사랑해야지. 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별참 좋아하는 소년이잖아요. <웃음> <웃음> 어제도 내가 여기 새벽 1 시에 수소성당 강의 이제 우리 평화방송 팀하고 하고 새벽 좀더별 보셨죠 우리 음, 촬영팀들. 얼마나 별이 예쁜지 몰라요. 하,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축복이에요, 축복. 근데 그냥 행복한 마음으로 그 별을 바라야, 미움 때문에 땅바닥만 쳐다보면요, 그 별을 못 봐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요, 하늘을 볼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하, 좋죠? 다시 한번 이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의 결과를 자기에게서 구하고 자기의 책임으로 돌린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책임을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다. 지위에 높고 낮음이 아니라 책임의식의 유무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사람을 구분짓는다. 남 탓을 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의 원인과 방법을 파악하여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또한 자신이 할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현명하게 구분하여 쓸데없는 감정 소모를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무릇 사람의 마음이란 산천보다 위험하고 하늘을 알기보다 어렵다. 하늘은 그래도 추나추동과 아침저녁이라는 주기가 있거니와 사람은 표정을 두텁게 꾸미고 진정을 깊이 감추고 있다. 그 때문에 외모는 성실해 보여도 속마음이 교만한 자가 있으며 속에 뛰어난 덕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는 자가 있으며 겉으로는 성급한 것 같지만 사리에 통달한 자가 있으며 견실한 것 같으나 실은 산만한 자가 있으며 느릿느릿 여유 있어 보이나 실은 거칠고 조급한 자가 있다. 그러므로 정의를 목마른 듯 급하게 추구하는 자는 도리어 정의를 불에 된 것처럼 버린다.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위대함을 보이지 않고 금수와 다름없는 점만 보이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반면 인간의 비루한 점을 이야기하지 않고 위대한 점만 이야기하는 것도 역시 위험한 일이다. 우리는 인간의 이 양면을 한꺼번에 이야기하여야 한다. 복은 청렴과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자기를 낮추고 물러서는 데서 생기며 돈은 안정에서 생기고 생명은 화창함에서 생긴다. 근심은 욕심이 많음에서 생기고 재앙은 탐욕이 많은 데서 생기며 과실은 경솔하고 교만한 데서 생기고, 죄악은 어질지 못한 데서 생긴다. 눈을 경계하여 다른 사람의 그릇된 것을 보지 말고, 입을 경계하여 다른 사람의 결점을 말하지 말고, 마음을 경계하여 스스로 탐내고 성내지 말고, 몸을 경계하여 나쁜 짝을 따르지 말며, 유익하지 않은 말은 함부로 하지 말고, 나에게 관련 없는 일은 함부로 하지 말라. 임금을 높이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존장을 존경하고 덕이 있는 사람을 받들며, 어진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분별하고 무식한 사람을 용서하라. 일이 순리로 오거든 물리치지 말고, 일이 이미 지나갔거든 뒤쫓지 말며, 몸이 아직 때를 만나지 않았거든 원망하지 말고, 일이 이미 지나갔거든 생각하지 마라. 총명한 사람도 어두운 때가 많고, 계산해 놓았어도 편의를 잃는 수가 있다. 남을 손상하면 마침내 자기도 손실을 입을 것이요. 세력에 의존하면 재앙이 서로 따른다. 경계할 것은 마음에 있고, 지킬 것은 기운에 있다. 절약하지 않음으로써 집을 망치고, 청렴하지 않음 때문에 지위를 잃는다. 그대에게 평생을 두고 스스로 경계할 것을 권고하노니, 탄식할 만하고 놀랄 만하고 두려워할 만하다. 위에는 하늘의 거울이 그대를 굽어보고, 아래에는 땅의 신령이 그대를 살피고 있다. 밝은 곳에는 왕법이 서로 이어져 있고, 어두운 곳에는 귀신이 서로 따르고 있다. 오직 바른 것을 지켜야 하고 마음을 속여서는 안 되니, 이 점을 경계하고 이 점을 경계하라. 뜻을 이루기 어려운 것은 남을 이기는 데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데 있다. 인간은 불완전하며 항상 불행에 빠져 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보완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불완전함이 불안과 위험을 동시에 가져오기 때문이다.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바꾸려는 것은 사랑의 아름다운 목적이기도 하다. 죽음을 면하기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비굴함을 면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 빨리 달리기 때문이다. 나를 믿어라. 이 인생에서 최대의 성과와 기쁨을 수확하는 비결은 위험한 삶을 사는데 있다. 우리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는 과거의 좋은 기억들을 회상한다는 것이 매우 유용한 일이 될수 있지만 좋은 형편에 있을 때는 나빴던 기억 따위가 매우 냉혹하고 불완전한 것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기묘한 사실이다. 괴로운 일에 부딪혔을 때 우선 감사할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에 충분히 감사하라. 그러면 마음의 평온함이 찾아오고 기분이 가라앉으며 어려운 일도 견디기 쉽다. 살아있는 존재는 폭력을 두려워하고 모든 생명은 안락한 삶을 좋아한다. 작고 사소한 일상에 애정을 쏟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위대한 일을 이루는 기반이 된다.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도 그 시작은 미세하다. 하고자 하는 일이 작아 보인다 하여 보잘 것 없다고 여겨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흔히 타고난 것이나 주어진 환경에 탓을 돌리지만 사람은 습관의 노예임을 기억해라. 타고난 본성은 모두 비슷하지만 습관이 차이를 만든다. 습관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인생이 된다. 욕심은 옳고 그름을 나눌 수 없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기에 버리는 게 아니라 잘 다스려야 한다. 나이 들수록 근사한 사람들은 좋은 습관들을 욕심낸다. 자기 자신에 대한 승리가 가장 얻기 어려운 승리다. 가난하게 되면 세상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 쉽다. 가난한 경우에 있더라도 원망하지 않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부자가 되어서 교만을 억제하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지 말라. 힘 없고 어려운 사람은 백번 도와줘라. 그리고 평판이 나쁜 사람은 경계하라. 집에 돌아와 차를 끓이고, 안락의자에 앉으면 사방이 고요해진다. 이것이 고독인지 자유인지는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렸다.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라는데 남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한다는 것. 어려운 만큼 숭고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해결 방법은 있기 마련이다. 최고의 일은 당신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 잘하는 일이다.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도 그 시작은 미세하다. 올바른 길을 벗어나서 걷다 보면 문득 눈을 떴을 때 위험한 숲 속일 것이다. 크게 어려운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성인의 용기이다. 달리는 수레에 공자가 탄 일이 없었고 엎어진 배 아래에서 배기를 보았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 무릇 군자란 위험한 곳에 가지 않는 법이다. 하늘 아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관계요. 가장 어려운 것은 인간 관계이다. 위험한 것이 앞에 있을 때 훌륭한 사람은 이것을 극복할 만한 여건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며 결코 무모한 일을 하지 않는다. 마치 큰 강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현명한 사람은 배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길할 것이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역량을 가지면서도 시기가 완전히 성숙할 때까지 성심성의를 다하는 것이다. 대저 걱정을 한다는 것은 창성하는 원인이 되며 기뻐한다는 것은 망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승리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금식이 몸에 필요하듯이, 고독은 마음에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과도하게 연장된다면 위험하다. 그러나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마음이 멈추고 설 곳이 없으면 법을 알 수가 없고, 세상일에 미혹되면 바른 지혜가 없게 된다. 생각을 적당히 멈추지 않으면 끊이지 않아 끝이 없다. 능이 악을 끊어 복되게 하면 깨달은 자는 현명해진다. 내가 특별히 잘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칭찬한다고 해서 우쭐대서는 안 된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이러쿵 저러쿵 말한다고 안절부절해서도 안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화복의 조짐을 미리 헤아리기에 눈앞의 희비에 연연하지 않는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헛되이 한탄하지 마라. 신은 세상에 초연함이라는 속성을 부여하였고 그 때문에 세상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잔인하다. 잔인한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남들과 다른 이유는 그때를 기다릴 줄 안다는 점이다. 자신을 괴롭히는 상대가 있다면 기다려라. 분명히 아주 짧은 순간 뿐일지라도 일침을 가할 기회가 찾아온다. 냉정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그 순간이 왔을 때 정확히 복수의 화살을 써라. 고통은 돌려줌으로써 상쇄되고 마음이 치유될 것이다. 반드시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 해도 느긋한 마음을 가져라. 술이 맛있어지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술통에 갇혀 있어야만 한다. 오래 전부터 전에 내려오는 격언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시간 그리고 또 다른 나와 겨루고 있다. 결코 성급해지지 마라. 행운은 기다리는 자에게 승리를 부여한다. 명석한 지혜를 갖고 있으면서도 어리석음의 덕을 지켜간다면 천하의 사표가 될 것이다. 천하의 사표가 되면 영구한 덕으로 어긋남이 없어지므로 결국은 끝없는 자연의 도에 복귀할 것이다. 지혜, 용기, 전체가 조화될 때 정의가 실현되고 또한 만인의 행복을 보장하는 이상 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지혜가 깊은 사람은 자기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 하여 또는 이익이 있으므로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그 자체 속에 행복을 느낌으로 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일기는 경험과 지혜를 축적하는 매우 훌륭한 수단이다. 인간은 행복할 때는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불행해져야 그때가 행복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다면 내게 현재의 행복이란 없고, 행복은 과거의 기억으로만 존재한다는 얘기다. 뜻이 고든 선비는 애써 복을 구하지 않아도 하늘은 그 마음을 열어준다. 음흉한 사람은 불행을 피하려고 애쓰지만 하늘은 그 애쓰는 속으로 찾아가 그 넋을 빼앗는다. 하늘의 작용이란 빈틈이 없다. 인간의 지혜와 잔재주가 아무 소용이 없다. 늘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자주 변해야 한다. 인간에게는 행복과 부귀에 관한 생각을 확실하게 가름할 수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야말로 참된 지혜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어리석은 자는 멀리서 행복을 찾고, 현명한 자는 자신의 발치에서 행복을 키워간다. 나는 우리 시대의 대학 총장보다 더 현명하고 더 행복한 직공들이 농민들을 몇백 명 보아왔는데 차라리 그들을 닮고 싶어진다 만일 그대가 현명하고 잘 협조하며 행실이 올바르고 영민한 동반자를 얻게 되면 모든 재난을 극복하여 기쁜 마음으로 생각을 가다듬고 그와 함께 걸어가라. 그러나 만일 그대가 현명하고 잘 협조하며 행실이 올바르고 영민한 동반자를 얻지 못하면 마치 왕이 정복한 나라를 버리듯이 무소의 뿔처럼 오직 혼자서 걸어가라. 삶이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왕복하는 시계추와 같다. 즉, 욕망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무릇 올바른 길로 다가오는 자와는 버타고, 잘못된 길로 다가오는 자는 피하도록 하라. 질 나쁜 것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하지 말 것이며, 질 나쁜 것을 말하는 자에게는 묻지 말 것이며, 다투려고 하는 자와는 더불어 논쟁하지 말라. 사람을 사김에 있어서 경솔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복이 내린다고 했다. 칭찬은 바람 불면, 흩어지는 한낮 구름과 같은 것일 수도 있다. 비판은 사고방식이 천박하거나 소견이 좁고 생각이 빈약한 사람이 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들을 신경 쓰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는 걸 개의치 않으며 사는 사람이 훨씬 행복하다. 남들의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노예일 뿐이다. 노예는 늘 주인에게 속박되어 있고 그의 눈치를 살피고 명령에 따라 살아간다. 타인의 기준이 중요하다면 결국 그들의 노예일 뿐이다. 하루빨리 남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혼자가 되어라. 행복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자아와 남의 눈에 비친 자신을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감사하고 시간을 나의 편에 두어라. 고독의 시간에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라. 외로움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스스로의 벗이 되어라.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언제 행복해하는지를 탐색하여 작은 행동의 변화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스스로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갖추었을 때, 애써 티를 내지 않아도 아름다움이 빛을 바라고,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내가 꽃이 되면 나비는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건강은 가장 큰 선물이고, 만족은 가장 큰 재산이다. 믿음은 가장 귀한 벗이고, 대자유는 가장 큰 행복이다. 선하고 바른 삶으로 이끄는, 생각이 깊고 총명하고, 성실한 친구를 못 만났거든. 정복한 나라도 헌신짝 버리듯 하는 왕처럼, 숲 속을 홀로 다니는 코끼리처럼 혼자서 가라. 친구에게 속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보다도, 차라리 친구에게 속는 사람이 행복하다. 친구를 믿는다는 것은 설사 친구한테 속더라도 어디까지나 나 자신만은 성실했다는 척도가 된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였느냐에 따라 그의 행복이 결정된다. 남에게 행복하게 해주려 했다면 그만큼 자신에게도 행복스럽다. 자기 자식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보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다. 이는 형제 간, 친구 간, 이웃 간 나아가, 낯선 사람 사이에도 공통되는 이치이다. 남에게 관대하였으면 내 마음이 넉넉해지지만, 만일 인색하였으면 그만큼 내 마음도 좁아진다. 남을 때린 자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법이다. 남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또한 행복해진다. 다른 사람과 다른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위하여 나를 버리는 이런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고 이런 사랑에서 우리는 복된 삶과 더불어 세상에 나온 보답을 얻으며 세상의 머리돌이 되는 것이다. 사람을 사김에 있어서 경솔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복이 내린다고 했다. 떨어져 있을 때의 추위와 붙으면 가시에 찔리는 아픔 사이를 반복하다가 결국 우리는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당신이 우리를 찌르면 우리가 피 흘리지 않겠느냐? 우리를 간지럽히면 우리가 웃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독을 먹이면 우리가 죽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면 우리가 보복하지 않겠느냐? 나는 항상 행복하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 이유는 바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대는 항상 상처가 된다. 그러므로 그대의 인생을 사랑하라. 항상 행복하고 항상 웃어라.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우리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는, 어, 나로부터 시작되는 죄가 있어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죄. 게으름, 지기심, 그 다음에 또 욕심, 그리고 잘못된 판단 그런데 이런 미움, 이런 것들은 다 나로부터 나오는 죄인데 바깥으로부터 오는 죄가 있어요 내가 욕먹을 때 여러분들 화 나요? 안 나요? 멀쩡한데 욕먹을 때 화가 참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어,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욕안 먹을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아, 네. 정말 좋은 일에. 네. 하느님 일에. 하느님 일하면 일할수록 욕더 많이 먹어요. 하느님 일. 저는 욕 먹을 것같아안 먹을 것 같아요?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요. 아니, 뭐 하다 못해. 대통령 욕 먹어요, 안 먹어요? 욕 먹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누가 나 욕할 때막 분노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생겨먹은 것 자체가 그렇게 평화롭게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제일 좋은 거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 욕안 먹죠. <laughs>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거예요. 사실 저는 지금 여기 산속에서 사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본당 신부님들 보다 훨씬 나아요. 본당 신부는 그냥 교우들하고 하면서 욕을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laughs> 네? 진짜 많이 먹을 거예요. 본당 신부님들은 아무리 잘해도 잘하는 것도 어떨 때 보면 때로는 욕먹는 거리가 돼요. 근데 본당 신부님들은 또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 교우들이랑 좋은 사람들 있지만 교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싫든 좋든 자기 5년 동안 인기동안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봐야 되잖아요. 얼마나 또그 괴로운 일이에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들 오늘 왔다가 오늘 가. <laughs>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쨌든 마음에 안 들어도 가 오늘 네. 그리고 뭐 길어야 2박 3일 정도 있다가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음, 마리아처럼 좋은 몫을 택한 것 같아요 예어 네. 사실 본당시민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적어도 여기 생태 마을을 이 멀리 강원도까지 뭐 부산에서 저 광주에서 대구에서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적어도. 여기 오고 싶은 의지가 있는 분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오기 싫으면 안올거 아니야, 안올 거. 그러니까 적어도 오고 싶은 의지가 있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눈이 하트야. 아, 아, 하트야. 아 그러니까 나는 행복한 거죠. 근데 인간이 살면서 욕안 먹을 수가 없어요. 욕하면 또 예수님 생각 안할 수가 없어요. 욕 제일 많이 먹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어, 예수님 참욕 많이 드셨어요. 그 예수님은 모두에게 사랑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오해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돌을 집어 던지려고 했어요. 또 마귀랑 친구라고 비난까지 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대놓고 넌 마귀 새끼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기분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요? 어? 듣는 말 중에 가장 기쁜 기분 나쁜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넌 마귀 새끼 같아. 어떻게? 아니 넌 마귀 새끼하고 친구냐? 근데 예수님은 마귀하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갖고 마귀 쪽차낸다고 그러잖아요. 마귀라는 그런 욕까지 들으셨고 마지막에는 모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죽이자 죽이자 죽어라 마지막 저는 그 장면을 상상을 해봐요. 내가 여기 지금 한 200여 분 있는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하트였다가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갖고 죽여라 죽어라 죽어라 막 그러면은요. 아마 미칠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딱그 상황에 접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늘 나라 선포하시면서 모두에게 환영받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봉사활동 하는데 이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봉사활동 해야 하나. 이 봉사일 때려치고 싶은 분들 계실 거예요. 일하다 보면 욕하는 소리 들리잖아요. 사람이 사람 아 내가 이, 이런 욕을 먹고 내가 이거 성당 일을 해야 돼. 내가 레저 단장 해야 돼. 내가 이 성가대 해야 돼 연령이 해야 돼 성모 해야 돼 아니 내 차라리 때려치고 속 편하게 내 집에서 그냥 테레비나 보고 그냥 놀러나 다니고 하지 내가 왜이 욕을 먹어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예수님 좋은 일 하면서 욕참 많이 드셨어요 마르코복음 3장 1절부터 6절을 보면은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펴줘요 안식일에 예, 당시 이 이스라엘에서는 몸이 아픈 사람들은 다. 병으로 치급을 했어요 병으로 그러니까 죄로 죄로 몸이 아픈 사람 그러니까 회당의 정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정가운데 나오라 그래요 손이 오그라든 사람 펴줘요 얼마나 좋은 일을 하신 거예요 아니, 안식일이. 안식일이도 모든손 오그라든 사람 펴준 거 얼마나 좋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듣고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곧바로 해로대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예수님 착한 일하고도 칭찬받지 않고 제거의 대상이 돼요. 착한 일하고도 욕먹고 심지어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들도 있었죠. 성당 다니면서 정말 남 미워한 적도 없고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성당 일만 했는데 욕먹으면 기분 나쁘죠.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요. 내가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나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죠. 어, 저는 내가 아주 영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선배 신부님이 계세요. 굉장히 오래전얘 얘기 한 10년도 더된 일인데, 이제 수원 빈센트 병원에서 뭐 만날 일이 있어 갖고, 그러다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좀 늦게 나갔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그분 30분 약속을 어긴 거죠. 그분이 막... 그 주차하는 경비 아저씨가 우리 이제 그 형님 신부님 멱살을 지고막 흔드는 거예요. 그 사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 지금 당신 뭐 하는 거냐고? 아이 사람이 뭐 차를 어쩌고 저쩌고. 이 사람이 뭐냐고? 이 교구의 국장 신부님인데 그 띠니 양 이분이 그 손을 놓더니 신부님이었느냐고? 어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막 얼굴에 하 해져 갖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형. 아 신부라고 그러면 되지 왜그 멱살을 주고 흔들리고 그래 그랬더니 아니 내가 주차하면 안 되는 데다 주차를 내가 해갖고 이 사람이 상황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제 자기한테 차를 빼러 왔더니 화가 나니까 이제 멱살을 이제 쥐고 흔들으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그 정도 취급받는 걸 가지고 내가 뭐 신분이 그런 말을 어떻게 하느냐고 이야 난뭐그 전에도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 전에도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어 그걸 보니까 더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난 그분한테 고해성사 내가 이렇게 영적 상담을 지금도 이렇게 해요. 어그 정도의 겸손을 가지고 있는 분 정도면 욕 먹는 걸 우리는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욕 먹어야 된다. 이야 참어 그래서 지금도 뭐 아주 정말 훌륭하게 살고 계시지만은 내가 그분을 보면서 아 저게 바로 겸손이구나. 자기 지위를 함부로 어, 내지 않고 우린 조금만 뭐만 있으면 내가 누구니 뭐니 뭐이래잖아요 예. 예수님 마르코 복음 14장 65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형이 결정되자 어떤 자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분의 얼굴을 가른 다음 주먹을 치면서 알아맞혀 보아라 하면서 놀려대기 시작했다 여러분들 사람이요 내가 이렇게 60 넘으신 할머니들 이렇게 상담할 때요 그 할머니들이 남편하고 살면서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 가장, 가장 모욕적으로 여기는 게 뭐냐면요. 남편이 때리는 게 아니래요. 남편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래요. 침 뱉는 거. 침 뱉는 남자들이 있어요. 정말로 정신 나간 남자들이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들 신랑 훌륭해, 안 훌륭해요? 어, 어. <laughs> 훌륭하죠? 어. 여러분들한테 침은 안 뱉잖아, 침은. 어. 얼마 전에도 상담을 하는데 침을 뱉는다는 거예요, 침을. 그래서 내가 왜 사냐고 그래서왜 사냐고. 자식들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아, 답답한 거죠. 참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가 이또 위험한 발음만 하면 그냥 이혼하라고 그랬어, 내가. 침을 뱉고. 왜 이혼하라고 그랬냐면 은 누웠을 때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죽이고 싶다는 누워있을 때 자기 침을 뱉은 그 남편을 칼을 있으면 찔러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칼로 찔러 죽이는 게 나아요? 이혼하고 사는 게 나아요? 어느 게 나아요? <웃음> <이러면서>. <웃음> 네. 아슬아슬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분의 얼굴을 가린다 주먹으로 치면서 알아맞혀 아라 하면서 놀려대기 시작했다. 시종들도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 이욕 먹는 걸 넘어서요 수치감을 겪은 거 예수님. 그런데도 예수님 어떻게 해요? 다 참으시잖아요. 다 참으시요. 우리 성당 활동하면서 조금만 나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보다 수십 배더 강한 오조로 상대방 비난해요. 제일 열받는 게나 때리는 게 누군지 모르고 맞는 거야. 그렇죠? 제일 열받는 게 나, 누가 욕하는지 모르고 욕만 떠돌아다녀, 성당에. 그 제일 열받는 거예요. 그 누군지 알면 쫓아가고 판할 텐데, 누군지를 알아야지. 이게 헛소문이, 그렇게 무서운 거, 헛소문이. 예. 예수님 그냥, 그냥 때리는데도 그냥 그걸 참죠. 아마 내가 그런 입장에 놓였다면 난속 터져 죽었을지도 몰라요. 심지어 시종들, 종들도 예수님의 뺨을 때려요. 종들도 예수님 묵묵히 참으시죠.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식들 때문에 속상한 적 많아요, 저거요? 자식들 때문에 속상한 적 많죠? 내가 지난번에 그 저기 뭐야, 이 잠비아에 이제 그자카란다 농장 꾸민다고 설계사 두 분하고 그 포크레인 사장님을 보냈어요. 근데 그 포크레인 사장님이 내가 혼배해 준 사람이야. 근데 나하고 동갑인데 마흔다섯에 결혼을 했어요. 마흔다섯에 서른일곱 살짜리 예쁜 섹시하고. <laughs> 어. 근데 내가 혼배를 해주면서 제일 걱정인 게 신랑도 나이가 너무 많고 신부도 나이가 너무 많은 거. 예요 그래서 혼배를 해주면서 내가 그랬어요차발 애들 셋 낳는 게 내가 소원이다. 내가 그냥 혼배를 해주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딸을 둘을 나갔고온 거예요. 벌써. 그까 네, 이제 잠비아 갔다가 이제 보고 하러 온다고 이제 부인하고 이제, 이제 딸 둘을 데리고 왔어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읍내 나가고 이제 막그제 뭐. 그저 저, 설계사들하고 음, 이렇게 그것도 이제 맛있게 먹는데 애들이 아빠를 너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빠를 너무 너무 이제 아빠한테 두 명이 매달려가고 떨어지지 않아 한살세 살짜리라는데 그냥, 그냥 막 떨어지진 않더라고 어, 부럽더라고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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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정사장이 나한테 그러는, 아우, 신부님, 얘네들이 나를 그냥 이렇게 매달려갖고, 내가, 그냥 저 신부님 맛있는 거 먹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누가 나 달라고 그랬어? 아니, 걔들이나 달라고 그런 적 있어? 나, 날 지들이 좋아갖고 늙어갖고 결혼해갖고, 나 둘씩이나 낳고, 그러니까 지들이 좋아갖고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얘네들 때문에 힘들다는 게말이란 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자식들 중에 나달라고그는 자식 있어요, 여러분들? 어, 나 엄마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 그러고 나달라는 자식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다 여러분들이 좋아서 난 거야. 걔네들은 태어날 의지가 없었던 애들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이것도 똑같아. 아, 우리가 언제 세상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당신이 좋아갖고 세상 만들어놓고 우리 창조해 놨, 놨, 놨잖아요. 창조해 놨는데 인간들이 너무 많은 죄를 짓는 거야. 선택할 수 있죠.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오름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름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하느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오름을 선택하거나 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악을 자꾸 선택하니까 당신이 만들어 놨으니 당신이 책임지로온 거예요. 책임지로 와갖고 어떻게 해? 뺨 때리고 침뱉어도 땄으니까 어떻게 해? 참어야지. 그냥 예, 다안 되니까 당신 책임진다고 십자가에 올라와서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 책임진다고. 난그 아버지 그 아버지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을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 오죽했으면 저기 올라갔을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 그 침뱉음도 견디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 흉내 낼 줄은 알아야 돼. 십자장 1사장을 보면 다음날에도 이건 전날이야 금요 일 그러니까 목요일날 전날 붙잡혀갖고 그냥 매 맞고 그래 금요일날 아침에도 모욕을 당하셔 군중들이 그 전에는 시종과고 종들이 예수님 모욕했는데 다음날 아침에는 군중들이 이렇게 모욕을 해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하며 인사하기 시작했다 또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또 침을 또 뱄네 예수님 침참 많이 침참 많이 받, 받으신 분이에요. 침을 뱉고서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절하였다. 조롱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박으로 끌고 나갔다. 분명 이 군중 가운데는 예수님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빨마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이여찬미받으소서 이렇게 환영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네. 근데 일주일 만에 배신한 거,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요, 나 욕하고 누구 배신하잖아요? 그 모든 어,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때 성당에 와서 예수님만 쳐다보세요. 예수님만 보면 예수님 입장하고 내 입장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으냐. 동병상년. <laughs>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그러면은요, 예수님의 그 깊은 성심을, 깊은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한테 너무 의지하다 보면 이런 수치한 모욕, 배신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물론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람만 온전히 믿으면요, 우리 인간이 실수예요. 우린 누굴 믿어야 돼? 하, 아,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한테 마음을 많이 빼앗기는 사람들은요, 욕 조금 먹는다고 분노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한테 온전히 모든 걸 투신하는 사람은요, 이게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면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다 배신해도 패신하지 않을 분이 한분 계시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생각만 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미움의 원인이라도 제공하지만 예수님은 무슨 미움의 원인을 제공하셨겠어요 예수님은 대통령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고 돈을 벌려고도 안 했어. 집한채 없으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의 말로 집한채 없이. 그리고 왕권을 탐하지도 않고 사랑하려고 온분이 사랑하려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친구로 오신 분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죽어라, 죽어라,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합창을 했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목에 피때 올리면서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견뎌내셨어요. 여러분들 나한테 험담하는 사람, 나한테 나쁜 소문 내는 사람 어때요?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더 평화로울 것 같아요? 화는 내면 낼수록 해결이 돼요. 일이 더 커져요. 커져요. 제일 좋은 건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그런 사람들. 어, 저도 이제 이렇게 이제 평화방송에 이제 강의 많이 나가잖아요. 또 강의도 또 무지하게 테레비에 많이 내보내더라고요. 일주일에 여덟 번이나 그냥 평화방송에 내보내고. 그러니까 내 강의를 이제 듣다가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내 강의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싫어하는 분 그또 우리 천주교 교우들도 뭐 싫어하겠지만 천주교 아닌 사람들도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내 욕을 인터넷에다가 무지하게 해요. 막, 막. 그래고 이제 쫙 읽어보면, 이야, 정말 욕 대단하게 한다. 근데 나는 댓글 안 해요. 그럼 거기서 그래. 제발 황신부 댓글 해라. 그래도 절대 댓글하지 않아요. <laughs> 네. 왜 댓글하지 않느냐 하면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이 무슨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남자인지여자인지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교육을 높게 받은 사람인지 낮게 받은 사람인지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그 인터넷에 몇줄 나온 걸 가지고 그 사람하고 말싸움으로 그게 해결이 될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은 상대방의 빙산 일각이라고 그냥 빙산 일각 우리가 이렇게. 1912년에 타이타닉호가 타이타닉호가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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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다가 이 조그만 빙산인 줄 알고 지나갔는데 이 밑에 엄청난 빙산이 있어갖고 이래갖고 그냥 침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보는 건이 꼭대기만 보는 거지. 이 안에 이 사람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할머니가 어땠는지 엄마 아버지한테 맞고 자랐는지 사랑을 받고 살았는지 우리가 알게 뭐예요. 그냥 이 겉에 드러난 것만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수도 없고 상대할 수도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터넷에서 절대 대꾸하지 않아요. 네. 왜? 어,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알고 어떻게 알아? 내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얼굴을 마주보면 밤새서라도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그 사람이 막, 막 내가 욕을 했는데 만났는데 막 2m에 막 팔뚝, 막 한대 맞으면 막갈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렇게 분노하거나 쉽게 상대한테 싸움을 한다는 게 예, 좋은 게 아니에요. 욕은요. 세상 살면서 기본적으로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속 편해요. 예. 왜? 누가 욕 먹고 살았어? 예수님 욕 먹고 살았으니까. 예수님이 모욕을 당했으니까 우리도 인생 살면서 조금 모욕 당하는 거, 욕 먹는 거 그거 어느 정도 그거를 이겨내려고를 때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 저도 이렇게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런 나쁜 거는 그냥 무시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요. 시간이 지나 면 5 년, 1 0 년이 지나고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그러니까 오늘 저기 지금 지금 저기 뭐야 내가 식사하면서 여, 여, 여고생이 임신했다는 헛소문이 학교에 퍼졌대. 그래서 자살을 한 거. 예요그 아까운 아이가. 인간이 그러니까 헛소문에 죽는 사람들 정말로 많아요. 헛소문에. 예, 그래서 사람들이라는 게참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참 죄를 짓고 살아요. 게으르고 나약하고 그다음에 시기심 많고 죄를 져.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인생 살아오면서 정말로 누구한테도 얘기하기 부끄러운 죄들이 있으시죠? 저는 많아요. 누구한테도 얘기하기 부끄러운 죄들 참 많아요. 근데 나 같은 죄인이 과연 용서받을 수 있느냐? 나 같은 죄인도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저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 얘기가 나요 그거를 읽으면 굉장히 위로가 많이 돼요. 어, 이 여자가 가늠을 하다 현장에서 잡혔어요. 2000년 전에 가늠하는 거하고 지금 가늠하는 거하고 이건 질이 달라요. 지금은 너무 쉬운 일이지만 2000년 전에는 가늠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자들은 다 가리고 눈만 내놨어. 눈만 내놨어. 그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뭐 눈만 보고도 간음을 한거요 눈만 이 여자 무지하게 예뻤던 여자예요. 그것만 보고도 어, 어, 어. 그러니까 온 몸을 다 가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만 이렇게 내놓고 다녀요. 눈만 그저 동네 사람 왕래도 없는데 간음하다 이 여자가 붙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간음에 대해서 단호하셨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음명한 생각으로 이 여자를 쳐다보면 눈나를 빼라 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가늠이 해서 나는 참그 성서가 너무 괴로워요. 난그 성서에 의하면 내 누나는 한 6,000개는 빼야돼. 6,000개, 6천 6,000개. 6천 내 누나는 6,000개는 빼야돼요. 이누나이 하나도 안 남았을 거요 지금. 아무리 갈아 껴도 계속 빼야돼, 계속. 도시에 나가면요, 대단해요. 도시에 나가면. 요즘, 요즘 또 여자들이 다리가 얼마나 얼마나 예뻐요? 옷을 얼마나 야하게 입고 다녀요. 이야, 그럼 그냥 눈알 그냥 빼야 돼 눈알. 네,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눈알 남아 있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예수님 그렇게 간음에 대해서 단호하셨어요. 간음하면 안 된다. 그런데 간음한 여자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네? 예수님, 당신 간음하면 눈알 빼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또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을 용서라고 하 그러지 않았느냐? 둘 중에 뭘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이 이 여자 편을 들면은 상당히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 입장에 쓰여요. 그래갖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쳐라난이 여자 입장 이해한다 이거예요. 이야, 이거,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이거 보통 용기아니면 이거, 이게 제정신 가지고는 이거 못해요. 보통 용기 가지 않으면은.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감쌌던 거예요. 그 여인을 그냥 하나 둘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어, "너 죄를 묻던 사람이 다 어디 갔느냐?" 주님 하나도 없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혀요. 그들이 네 죄를 묻지 않았다면, 나도 네 죄를 묻지 않겠다. 휴.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은 요 "우리를 그마만큼 사랑하시는 우리, 나약한 인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간, 부족한 인간임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인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한테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막 가슴이 막 설레고, 막 기쁘고, 허, 끝도 한도 없는 사랑을 갖고 침 뱉음을 안경나 십자가 그냥 올라가서 그냥 우리들을 위해서 돌아가시지를 않나.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 용서받을 수 있어요. 진심으로 주님께 용서 청하면. 그리고 삶이 변해야죠. 사람은요, 백, 근데 저는 요즘 우리나라 문화에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한번 잘못하면 죽일 놈이야. 다시는 회복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 사회가 그래요. 한번 잘못하면. 근데 교회는 주님은요, 한번 잘못해도 다시 용서 청하면은요, 기회를 주세요. 어, 너무너무 좋죠? 여러분들 성당 잘 나온 거예요. 성당 잘 나온 거예요. 근데 더기가 막힌 거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얘기.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이제 이 유다에서, 유, 저, 이즈, 이즈,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막 둘러엎어요. 성전을 둘러엎고 막 채찍으로 막 후드러 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한 바탕 하고 이제 갈릴레아, 예수님 본 활동 문제인 갈릴레아로 갈라고 그러는데 갈릴레아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레아로 올라가면은 이게 갈릴레아 호수고, 이게 사해예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인데 여기 사마리아 동네가 있어. 사마리아, 사마 시카르라는 동네가 있어. 시카르. 근데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동네를 들어가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동네 들어가면은요 더럽다고. 그래서 이렇게 갈릴레아 요르단강으로 올라가든지 바닷가로 올라가요.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기 귀찮았나봐요. 그냥 가로질러 그냥 가요. 가로질러. 그 가다가 시카르라는 동네에 가고 정오쯤 목이 말르셨어요. 그래고 이제 우물에 딱렇게 앉아 계셨어요. 근데 우물이라는 공간은 누구의 공간이에요? 남자들의 공간이에요? 여자들의 공간이에요? 여자들의 공간이에요. 그 우물가에는 남자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남자인 예수님 우물가에 남자고 여자는 정부는 다 어선 아니요. 우물가에서 다 나누는 거예요. 어. <laughs> 정우물가, 갑돌이하고 갑순이도 우물가에서 뭐 이렇게 갖고 엄마 엄마 이러지 마세요 이러다가 다 정분 난거 아니에요. <laughs> 응? 그러니까 남자가 이때 우물가 간다. 이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아 우물가에 앉아 계신 거야. 그 자체가 별로 사마리아에다가 시카르라는 동네 남자가 우물가에 앉아 이거 아주 장면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정오에 여자 하나가 물통을 잃고 물 물을 탁 뚫어 나와요. 이 여자도 문제가 많은 여자예요. 왜? 왜 문제가? 요 장면 하나만으로도 문제가 많아. 왜이 사마리아라는 게 굉장히 더워요. 덥기 때문에 낮에 물 들어 나오는 여자는 없어요. 물은 언제 들어오냐면 새벽이나 밤중에 들어 나와. 새벽이나 밤중에. 근데 이 여자는 새벽에 들어 나올 수가 없는 여자. 밤중에도 들어 나올 수 없는 여애. 아무도 안 나오는 정오에 나올 수밖에 없는 여자예요. 문제가 많은 여자죠. 네. 문제가 많은 여자예요. 그렇고 이제 물을 딱 들어 놨는데. 아, 이게 또 남자고 여자가 이제 무물가에서 만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먼저 말을 걸어. 나한테 물좀한잔 줄래? 희약가시를 거는 거예 나한테. <laughs> 나한테 물좀한잔 줄래?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당장에 뭐라 고 그래요? 어?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잔데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거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황당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내가 누군 줄 알면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랬을 거다. 아니 당신 뭐두레밖도 없는데 어떻게 물이 있느냐 네, 네가 알지 못하는 내 마르지 않은 샘이 있다 어 그걸 좀 저한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남편 좀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난 남편이 없다고 여자 딱 잡아 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그래 너는 다섯 남자하고 살았는데 그것도 네 남편이 실질적으로 아니고 지금 사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니지 이 여자 깜짝 놀래는 거죠 자기가 다섯 남자하고 살았던 걸 아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이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성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하고 이렇게 길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하여튼 이 요한복음 4장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긴지. 그러니까 여, 이 여자를 붙잡고 무척 오랫동안 수다를 떨고 계신 거예요, 지금. <laughs> 어. 쉽게 말하면 무지하게 수달를 오래 떨고 계신 거야. 그랬더니뭐 어, 이제 뭐 이제 앞으로는 뭐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거나 뭐 그리짐산 야곱의 우물 그리짐산에서 예배하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 이제 정말로 마음으로 예배하는 하느님이 어디나 계시고 막 구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예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네. 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동네로 가요. 동네로 가갖고 우리가 찾던 구세주를 뵀다 내가. 그래갖고 이 여자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면서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 여자 마리아는 우리 눈으로 직접 봐서 이분이 구세주임 우리가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신약 성서에서 첫 여자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예요. 첫 여자자가 파견한 거 아니에요. 동네 갖고 사람들 데리고 온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이 여자가 다섯 남자하고 살았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다섯 번한 거예요. 여섯 번째 이 남자하고 사는 여자예요. 이 여자 이뻤겠어, 안 이뻤겠어요? <laughs> 여러분, 다섯 번 정도 결혼할 정도면 이뻐야 돼요. <laughs> 이뻐야 돼. 네. 그렇잖아요. 굉장히 예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당에서 이 생각을 해봐요. 신부님, 우리 성당에서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살던 여자가 성당을 나왔어.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 대단한 이슈가 될것 같아, 요안될것 같아요? 대단하죠.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사는. 이혼을 다섯 번 하고 여섯 번째 여자가 나왔는데 신문이 미사 끝나고 그 여자를 붙잡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것도 성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여자 의견을 물어보는 거야. 어? 성당 어떻게 운영하면 좋으냐. 한참 얘기한 데니,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네가 성모회장 해라. 그래갖고 성모회장으로 임명을 했어. 성당 교우들이 그 본당 신부와 그 여자하고 뜯어 먹을 것 같아? 안 뜯어 먹을 것 같아? 뜯어 먹어요. 뜯어 먹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게 중요하지 않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사람하고, 사랑하고 너무너무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여기 계신 분들, 한, 지금 한 다섯 남자하고 이렇게 이혼했다, 결혼했다, 이혼했다, 이런 분들 혹시 계세요? 없으시죠? 아니, 나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반이는데 인생 살면서요, 정말 잘못 만나는 남자 있을 수 있어요. 잘안 맞는 남자. 그래서 이혼할 수도 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요새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 너무 마음에 들어. 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마음에 드느냐 하면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사목적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어난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내가 동성애자 옹호자가 아니에요. 왜 동성애자에 대한 사목적 배려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1960년대 초에. D.E.S라는 여성 호르몬제가 발명이 돼. 그러니까 화학 호르몬제, 합성 호르몬제. 그러니까 이게 발견되면서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여자들이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정말 중요한데, 이게 이제 약으로 먹을 수 있다. 그래갖고 막 임신을 했을 때이 약에 대한 무서운 걸 모르고 다 먹여요. 임신한 여자들한테. 아이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몸 애한테도 좋을 줄 알고 다 먹여요. 그래갖고 이제 애들이 다 나왔어요. 세상에.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980년 이때부터 갑자기 동성애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 미국에 동성애자 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추적을 해봤어요. 추적을 해봤는데 1960년도 초에 임신했을 때 DS 합성 호르몬제를 먹은 애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여자인 경우 문제가 없어 요 여자인 경우는 근데 남자인 경우는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 뭐가 남자애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합성 호르몬을 먹으면 얘한테 에스트로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얘한테 뭐가 들어가냐면 테스토스테로이 들어가야 되는데 남성 호르몬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몸 안에 얘 태어나면서 뭐가 많은 거야? 여성 호르몬이 많. 남자지만 여성 호르몬이 많아. 몸에 뭐가 흘러? 여성 호르몬. 껍데기는 남자지만 안에는 음, 여성 에스트로겐이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야. 얘 잘못 아니에요. 누구 잘못이야? 엄마가 잘못 약 먹어갖고 그래갖고 보니까 거의 그 남자애들 중에 한 4분의 3 정도가 동성애적 성향을 갖고 있는 거야. 얘한테너 지옥에 갈 거다. 너 그래갖고 이게 되냐? 이거예요." 이런 사목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 맞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 우리가 이혼한 사람 성당 못 나오게 하줘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혼할 수 있어요. 사목적 배려로 그들도 빨리 구제해 줘야 돼. 어떤 방법으로든.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 정말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해 줘야지. 아, 예수님은 다섯 번째 산 여자하고도 이이 하늘 나라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것 같아요?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 다. 이 그, 저는 이렇게 이, 이, 이 요한복음 4장을 묵상하면서 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어. 해리스 너무나 많은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성당 일을 할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주님의 일을 할수 있을까? 내가 이런 위선자가 아닐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 청하고 삶의 변화. 회개라는 게 뭐예요? 삶의 변화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열심히 살면은 하나님께서 받아준다는 거. 어떤 사람이라도 다 받아준다는 거 근데 우리는요. 죄 속에 갇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나는 죄인이야. 아, 밥 먹어. 난 죄인이 무슨 밥을 먹어. 나안 먹어. 어? 어? 그냥, 술, 그냥 술만 계속 먹는 거야. 나는 죄인이야. 술만 계속 먹어. 그러면 이 사람은 영원히 구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죄도다 용서해준다. 어떤 죄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만 빼고는 다 용서해줘. 성령을 모독하는 죄만 빼고 다 용서해줘.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뭐예요? 제가 신학교 때 너무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은퇴 지금 돌아가셨어요. 은퇴한 신부님한테 계속 고해성사를 나그 사람이 너무 믿습니다. 또한달 지나고 그 사람이 너무 믿습니다. 또 지나고 그 사람 이제 신부님이 나를 아니까 한 일곱 번째 고해를 하는데 신부님 딱 그러더라고요. 학사님. 하느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어, 좀 믿는데요 그랬더니 학사님은 내가 생각하기엔 하느님의 사랑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당신이라고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럼 무슨 말씀이냐고 당신이 고의 성사를 봤으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용서해 줬다. 그럼 그거를 믿어야지. 왜못 믿고 이 일곱 번이나 똑같은 죄를 고백하냐 이거야. 그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그냥 하나님 하님의 은총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그걸 하느님은 은총 안 믿는 거야. 용서 받았을까? 아니야, 안 받았을 것 같아. 또 가서 확인해보고. 용서 받았을까? 안 받아. 또 가서 용.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재라는 거예요. 나도 보자신부 때 고해성사를 껴주면 이쪽에서 고해성사를 줬어. 그러고 다 사제를 해줬어. 근데 이쪽에 문 열면 이쪽 여자가 여기 와서 또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진짜로. 진짜로 또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계속. 그래서 막 신경질 왜 자꾸 벌써 이미 죄를 고엔 사해 줬는데 왜 하느님의 자비를 안 믿느냐고 그 이자 이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용서 못 받은 것 같다고 하느님의 사랑을 못 믿는 거죠. 그한 무한한 하느님의 사랑을 그럼 우리가 회개가 뭐가 필요해? 종교가 뭐가 필요해? 용서가 없, 없다면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를 용서해주셔 안 용서해주셔요? 용서해주세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하느님의 사랑을 간절하게 어,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화를 원하세요? 네. 평화를 원하면요. 용서하셔야 돼요. 저는 예수님께서 계속 사랑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평화를 주노라 그래요. 이게 언제 평화를 주느냐 하면 예수님 침뱉음 다 당하고 이, 때리고 뺨 맞고 십자가 못 박혀서 다 죽었어.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세요.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난 3일 만에, 제자들은 어떤 상태예요 스승 배신하고, 다 도망간 상태 아니야.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스승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마음이 지극히 불안했어. 배신, 그 3년을 따라다니는 스승을 배신했단 말이야. 예수님이 3년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셔갖고, 첫 인사가 네들왜나 배신했어? 내가 죽었다 살아난다는 건 니네들 안 믿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평화를 비누라, 평화를 주노라. 평화는요, 여러분들 언제 찾아오는 거냐면 그 모든 폭풍이 다 지나가고 누릴 수 있는 게 평화예요, 평화. 그래서 제가 나는 여기 여러분들 지금 우리 평창 생태마을에 오셨지만은 제가 요즘 참 많은 평화를 많이 누려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질곡, 막 폭풍, 뭐 별걸 다 겪었죠. 근데 요즘은요, 그 모든 걸 떠나서 이게 마음이 정말 평화로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당에 아침에 탁 이렇게 강 내려가는 걸 보고 앉았으면요, 그렇게 행복해요. 아, 예수님이 이, 이 평화를 얘기하는구나. 마음 안에, 저는 지금 마음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정말로 없어요. 예전에는 많았어요. 참. 예전에는 많았어요. 근데 그런, 그런 단계들이 다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평창에 들어와서 산지 10년이 됐어요. 10년. 그러니까 10년 동안 뭐 인연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고 뭐 사연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산 속에서 여기 한번 마음먹고 올라오면 하루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못 와요. 그러니까 사람을 덜 만나고 또 좋은 사람들만 만나니까 평화로운 거예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비노라. 그게 바로 이거구나. 미운 분노 증오 죽어라 죽여라. 이다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성취한 게 뭐다? 평화다. 평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미움이 있으면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마음 안에 분노가 있으면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 안에 남을 찔려 죽이려는 마음의 창을 두들겨서 곡식을 만들어내는 낫으로 만들어야 돼. 마음의 미움을 두들겨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랑으로 마, 만들어야 돼. 그래서 사람을 보면서 막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여러분들 청해셔야 돼. 제가 신학교 1학년 때는... 별놈이 다 모인 거예요. 52명이 이제, 그 별놈이 다 모인 거예요. 그냥 별놈이. 그냥 마음에 드는 놈, 안 드는 놈, 그냥 이상한 놈, 안 이상한 놈, 별놈이 다 있는 거예요. 어우, 1학년, 2학년 때는 맨날 그냥 밉고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3학년쯤 되니까 그런 미움이 다 인간으로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에 있으면 발자국 소리, 도 누구 발자국 소리까지 다 알아요. 같이 이제 기숙사에 살다 보면은. 그냥 3학년쯤 되면요. 아이들이 이쁜 거야. 다 마음에 드는 거. 그러니까 신학생활이 너무 재미나얘를 만나도 좋고, 쟤를 만나도 좋고,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은 거의 다, 다 나갔고 또 신학교를. <웃음> <웃음> 우리가 52명이 들어갔는데 27명이 나갔으니까, <laughs> 응, 응. 그 중에 마음에 드는 놈들만 거의 남아 있었던 거죠. 응. 그러니까 얘를 봐도 좋고, 쟤를 봐도 좋고, 다 좋은 거야. 그러니까 신학교 생활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즐거워요. 저는 이거 생태 마을 우리 직원들 직원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나는 직원들이 다 이뻐요. 아그뭐 모든 걸 뿌리치고 여기 와갖고 기숙사 하면서 나하고 같이 농사짓고 사는 지금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직원들 보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직원이 기분 마음에 안 들면은 사실은 사는 게 즐겁지 않잖아요. 직원이 다 이뻐. 만나는 사람마다 다 좋고 그러니 신나죠. 사는 게 즐거운 거죠. 일은 20년 동안 기다리고 있고 은퇴하고 나면 또. <laughs> 아, 요즘 커피숍 그거 생각을 많이 해요. <laughs> 바리스타를 배워갖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일이 있으니까 죄를 안 짓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음, 저 대림 일주일에 이 얘기가 나와요. 남을 찔려주는, 마음의 창을 두드려서 곡식을 만들어라는 낫으로 만들어라. 예, 여러분들. 그래서 마음 안에 창들이 있으면 다 없애세요. 미움 삐죽한 마음들이 있으면 그걸 다 용서를 해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그저 행복한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이상우 씨가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이라는 노래 아시죠? 네.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에서 가슴이 떨리며 그녀를 만나기 위해 구두도 새로 사고 옷도 깨끗이 차려입었지만 왠지 그녀를 만나기엔 자신의 모습이 못마땅하다는 노래 가사 내용이 있어요. 아시죠? 예, 네.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우리는 신앙이녜. 인 신앙이기 인 때문에.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잘 만나려면 내 마음 안에 미움이 없어야 돼. 내 마음 안에 분노가 없어야 돼. 내 마음 안에 분 욕심이 없어야 돼. 그래갖고 내가 옷도 차려 입고 구두도 사고 꽃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어요. 신앙 기도 시간도 너무너무 즐겁고. 그래서 저는 용서의 삶 이참 중요해. 제가 신부가 막된 조원동 주교자 성당에서 휠체어를 찬 요한나 자매가 있었어요. 몸이 퉁퉁했는데, 오늘도 휠체어 타고 오신 우리 형제님도 계시지만 휠체어를 탔어요. 근데 내가 그 자매 집에 가보니까 허름한 집에서 사는 거야.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그런데 더기가 막힌 거는 그 휠체어를 탄 요한나 자매가 내성마비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병자 셋을 모시고 사는 거야. 자기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뇌성마비 환자 3명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화장실도 겨우 다니는 그들에게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무슨 일이라도 할수 있고 움직일 수도 있지만 누워있는 뇌성마비 환자들은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가 당연히 돌보아야 된다면서 그 아름다운 생활을 하더라고요. 우리들은 말로만 회개한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세례자 요한이 행동으로 회개하지 않고 세례만 받으려는 바리사이와 사두가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에게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죄를 이우친다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보수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행실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 사랑하고 나누는 삶 특별히 우리 교우들은 세상에 살다 보면 참 미운 일이 많아요 자식, 남편, 형제, 친척 그, 나 사기치는 보이시 피싱. 아, 미워할 놈들이 너무 많아요. 참. 그래서 저는 교우들한테 생활의 단순함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생활이 조금, 생활이 좀 단순해. 너무 많은 일을 하다보면요. 이게 죄를 많이 줘요. 생활의 단순한 게참 필요해요. 어, 윤동주 씨가 서시라는 걸 썼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참 내용이 좋은 것 같아.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뭐 나는 그냥 하늘을 우러 그냥 부끄러운 일 천지인데 어쨌든 마음만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했다. 워 양심의 소리, 주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 시는 거꾸로 들으면 돼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살아있는 것을 사랑해야지 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별참 좋아하는 소년이잖아요. 크으. 어제도 내가 여기 새벽 1시에 수소성당 강의 이제 우리 평화방송 팀하고 하고 새벽 덥접더별 더, 더 보셨죠. 우리 음, 촬영팀들 얼마나 별이 예쁜지 몰라요. 크으.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축복이에요. 축복. 근데 그냥 행복한 마음으로 그 별을 바라야 미움 때문에 땅바닥만 쳐다보면요. 그 별을 못 봐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요. 하늘을 볼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하, 좋죠. 다시 한번 이거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의 결과를 자기에게서 구하고 자기의 책임으로 돌린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책임을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다. 지위에 높고 낮음이 아니라 책임의식의 유무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사람을 구분짓는다. 남 탓을 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의 원인과 방법을 파악하여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또한 자신이 할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현명하게 구분하여 쓸데없는 감정 소모를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무릇 사람의 마음이란 산천보다 위험하고 하늘을 알기보다 어렵다. 하늘은 그래도 추나추동과 아침저녁이라는 주기가 있거니와 사람은 표정을 두텁게 꾸미고 진정을 깊이 감추고 있다. 그 때문에 외모는 성실해 보여도 속마음이 교만한 자가 있으며 속에 뛰어난 덕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는 자가 있으며 겉으로는 성급한 것 같지만 사리에 통달한 자가 있으며 견실한 것 같으나 실은 산만한 자가 있으며 느릿느릿 여유 있어 보이나 실은 거칠고 조급한 자가 있다. 그러므로 정의를 목마른 듯 급하게 추구하는 자는 도리어 정의를 불에 댄 것처럼 버린다.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위대함을 보이지 않고 금수와 다름없는 점만 보이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반면 인간의 비루한 점을 이야기하지 않고 위대한 점만 이야기하는 것도 역시 위험한 일이다. 우리는 인간의 이 양면을 한꺼번에 이야기하여야 한다. 복은 청렴과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자기를 낮추고 물러서는 데서 생기며 돈은 안정에서 생기고 생명은 화창함에서 생긴다. 근심은 욕심이 많음에서 생기고 재앙은 탐욕이 많은 데서 생기며 과실은 경솔하고 교만한 데서 생기고 죄악은 어질지 못한 데서 생긴다. 눈을 경계하여 다른 사람의 그릇된 것을 보지 말고, 입을 경계하여 다른 사람의 결점을 말하지 말고, 마음을 경계하여 스스로 탐내고 성내지 말고, 몸을 경계하여 나쁜 짝을 따르지 말며, 유익하지 않은 말은 함부로 하지 말고, 나에게 관련 없는 일은 함부로 하지 말라. 임금을 높이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존장을 존경하고 덕이 있는 사람을 받들며, 어진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분별하고 무식한 사람을 용서하라. 일이 순리로 오거든 물리치지 말고, 일이 이미 지나갔거든 뒤쫓지 말며, 몸이 아직 때를 만나지 않았거든 원망하지 말고, 일이 이미 지나갔거든 생각하지 마라. 총명한 사람도 어두운 때가 많고, 계산해 놓았어도 편의를 잃는 수가 있다. 남을 손상하면 마침내 자기도 손실을 입을 것이요. 세력에 의존하면 재앙이 서로 따른다. 경계할 것은 마음에 있고 지킬 것은 기운에 있다. 절약하지 않음으로써 집을 망치고, 청렴하지 않음 때문에 지위를 잃는다. 그대에게 평생을 두고 스스로 경계할 것을 권고하노니 탄식할 만하고 놀랄 만하고 두려워할 만하다. 위에는 하늘의 거울이 그대를 굽어보고 아래에는 땅의 신령이 그대를 살피고 있다. 밝은 곳에는 왕법이 서로 이어져 있고 어두운 곳에는 귀신이 서로 따르고 있다. 오직 바른 것을 지켜야 하고 마음을 속여서는 안 되니 이 점을 경계하고 이 점을 경계하라. 뜻을 이루기 어려운 것은 남을 이기는 데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데 있다. 인간은 불완전하며 항상 불행에 빠져 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보완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불완전함이 불안과 위험을 동시에 가져오기 때문이다.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바꾸려는 것은 사랑의 아름다운 목적이기도 하다. 죽음을 면하기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비굴함을 면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 빨리 달리기 때문이다. 나를 믿어라. 이 인생에서 최대의 성과와 기쁨을 수확하는 비결은 위험한 삶을 사는데 있다. 우리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는 과거의 좋은 기억들을 회상한다는 것이 매우 유용한 일이 될수 있지만 좋은 형편에 있을 때는 나빴던 기억 따위가 매우 냉혹하고 불완전한 것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기묘한 사실이다. 괴로운 일에 부딪혔을 때 우선 감사할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에 충분히 감사하라. 그러면 마음의 평온함이 찾아오고 기분이 가라앉으며 어려운 일도 견디기 쉽다. 살아있는 존재는 폭력을 두려워하고 모든 생명은 안락한 삶을 좋아한다. 작고 사소한 일상에 애정을 쏟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위대한 일을 이루는 기반이 된다. 세상의 가장 어려운 일도 그 시작은 미세하다. 하고자 하는 일이 작아 보인다 하여 보잘 것 없다고 여겨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흔히 타고난 것이나 주어진 환경에 탓을 돌리지만 사람은 습관의 노예임을 기억해라. 타고난 본성은 모두 비슷하지만 습관이 차이를 만든다. 습관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인생이 된다. 욕심은 옳고 그름을 나눌 수 없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기에 버리는 게 아니라 잘 다스려야 한다. 나이 들수록 근사한 사람들은 좋은 습관들을 욕심낸다. 자기 자신에 대한 승리가 가장 얻기 어려운 승리다. 가난하게 되면 세상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 쉽다. 가난한 경우에 있더라도 원망하지 않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부자가 되어서 교만을 억제하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지 말라. 힘 없고 어려운 사람은 백번 도와줘라. 그리고 평판이 나쁜 사람은 경계하라. 집에 돌아와 차를 끓이고 안락의자에 앉으면 사방이 고요해진다. 이것이 고독인지 자유인지는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렸다.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라는데 남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한다는 것. 어려운 만큼 숭고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해결 방법은 있기 마련이다. 최고의 일은 당신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 잘하는 일이다.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도 그 시작은 미세하다. 올바른 길을 벗어나서 걷다 보면, 문득 눈을 떴을 때 위험한 숲 속일 것이다. 크게 어려운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성인의 용기이다. 달리는 수레에 공자가 탄 일이 없었고, 엎어진 배 아래에서 배기를 보았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 무릇 군자란 위험한 곳에 가지 않는 법이다. 하늘 아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요. 가장 어려운 것은 인간관계이다. 위험한 것이 앞에 있을 때 훌륭한 사람은 이것을 극복할 만한 여건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며 결코 무모한 일을 하지 않는다. 마치 큰 강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현명한 사람은 배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길할 것이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역량을 가지면서도 시기가 완전히 성숙할 때까지 성심성의를 다하는 것이다. 대저 걱정을 한다는 것은 창성하는 원인이 되며 기뻐한다는 것은 망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승리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금식이 몸에 필요하듯이 고독은 마음에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과도하게 연장된다면 위험하다. 그러나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마음이 멈추고 설 곳이 없으면 법을 알 수가 없고 세상일에 미혹되면 바른 지혜가 없게 된다. 생각을 적당히 멈추지 않으면 끊이지 않아 끝이 없다. 능이 악을 끊어복되게 하면 깨달은 자는 현명해진다. 내가 특별히 잘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칭찬한다고 해서 우쭐대서는 안 된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한다고 안절부절해서도 안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화복의 조짐을 미리 헤아리기에 눈앞에 희비에 연연하지 않는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헛되이 한탄하지 마라. 신은 세상에 초연함이라는 속성을 부여하였고, 그 때문에 세상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잔인하다. 잔인한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남들과 다른 이유는 때를 기다릴 줄 안다는 점이다. 자신을 괴롭히는 상대가 있다면 기다려라. 분명히 아주 짧은 순간뿐일지라도 일침을 가할 기회가 찾아온다. 냉정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그 순간이 왔을 때 정확히 복수의 화살을 써라. 고통은 돌려줌으로써 상쇄되고 마음이 치유될 것이다. 반드시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 해도 느긋한 마음을 가져라. 술이 맛있어지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술통에 갇혀 있어야만 한다. 오래 전부터 전에 내려오는 격언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시간 그리고 또 다른 나와 겨루고 있다. 결코 성급해지지 마라. 행운은 기다리는 자에게 승리를 부여한다. 명석한 지혜를 갖고 있으면서도 어리석음의 덕을 지켜간다면 천하의 사표가 될 것이다. 천하의 사표가 되면 영구한 덕으로 어긋남이 없어지므로 결국은 끝없는 자연의 도에 복귀할 것이다. 지혜, 용기 전체가 조화될 때 정의가 실현되고 또한 만인의 행복을 보장하는 이상 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지혜가 깊은 사람은 자기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 하여 또는 이익이 있으므로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그 자체 속에 행복을 느낌으로 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일기는 경험과 지혜를 축적하는 매우 훌륭한 수단이다. 인간은 행복할 때는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불행해져야 그때가 행복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다면 내게 현재의 행복이란 없고, 행복은 과거의 기억으로만 존재한다는 얘기다. 뜻이 곧은 선비는 애써 복을 구하지 않아도 하늘은 그 마음을 열어준다. 음흉한 사람은 불행을 피하려고 애쓰지만 하늘은 그 애쓰는 속으로 찾아가 그 넋을 빼앗는다. 하늘의 작용이란 빈틈이 없다. 인간의 지혜와 잔재주가 아무 소용이 없다. 늘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자주 변해야 한다. 인간에게는 행복과 부귀에 관한 생각을 확실하게 가름할 수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야말로 참된 지혜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어리석은 자는 멀리서 행복을 찾고, 현명한 자는 자신의 발치에서 행복을 키워간다. 나는 우리 시대의 대학 총장보다 더 현명하고, 더 행복한 직공들이 농민들을 몇백 명 보아왔는데, 차라리 그들을 담고 싶어진다. 만일 그대가 현명하고 잘 협조하며 행실이 올바르고 영민한 동반자를 얻게 되면 모든 재난을 극복하여 기쁜 마음으로 생각을 가다듬고 그와 함께 걸어가라. 그러나 만일 그대가 현명하고 잘 협조하며 행실이 올바르고 영민한 동반자를 얻지 못하면 마치 왕이 정복한 나라를 버리듯이 무소의 뿔처럼 오직 혼자서 걸어가라. 삶이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왕복하는 시계추와 같다. 즉, 욕망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무릇 올바른 길로 다가오는 자와는 버타고, 잘못된 길로 다가오는 자는 피하도록 하라. 질 나쁜 것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하지 말 것이며, 질 나쁜 것을 말하는 자에게는 묻지 말 것이며 다투려고 하는 자와는 더불어 논쟁하지 말라. 사람을 사김에 있어서 경솔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복이 내린다고 했다. 칭찬은 바람 불면 흩어지는 한낱 구름과 같은 것일 수도 있다. 비판은 사고방식이 천박하거나 소견이 좁고 생각이 빈약한 사람이 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들을 신경 쓰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는 걸 개의치 않으며 사는 사람이 훨씬 행복하다. 남들의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노예일 뿐이다. 노예는 늘 주인에게 속박되어 있고 그의 눈치를 살피고 명령에 따라 살아간다. 타인의 기준이 중요하다면 결국, 그들의 노예일 뿐이다. 하루빨리 남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혼자가 되어라. 행복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자아와 남의 눈에 비친 자신을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감사하고, 시간을 나의 편에 두어라. 고독의 시간에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라. 외로움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스스로의 벗이 되어라.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언제 행복해하는지를 탐색하여 작은 행동의 변화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스스로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갖추었을 때, 애써 티를 내지 않아도 아름다움이 빛을 바라고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내가 꽃이 되면 나비는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건강은 가장 큰 선물이고 만족은 가장 큰 재산이다. 믿음은 가장 귀한 벗이고 대자유는 가장 큰 행복이다. 선하고 바른 삶으로 이끄는 생각이 깊고 총명하고 성실한 친구를 못 만났거든. 정복한 나라도 헌신짝 버리듯 하는 왕처럼, 숲속을 홀로 다니는 코끼리처럼 혼자서 가라. 친구에게 속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보다도, 차라리 친구에게 속는 사람이 행복하다. 친구를 믿는다는 것은 설사 친구한테 속더라도, 어디까지나 나 자신만은 성실했다는 척도가 된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였느냐에 따라 그의 행복이 결정된다. 남에게 행복하게 해주려 했다면 그만큼 자신에게도 행복스럽다. 자기 자식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보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다. 이는 형제간, 친구간, 이웃간 나아가 낯선 사람 사이에도 공통되는 이치이다. 남에게 관대하였으면 내 마음이 넉넉해지지만, 만일 인색하였으면 그만큼 내 마음도 좁아진다. 남을 때린 자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법이다. 남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또한 행복해진다. 다른 사람과 다른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위하여 나를 버리는 이런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고 이런 사랑에서 우리는 복된 삶과 더불어 세상에 나온 보답을 얻으며 세상의 머리돌이 되는 것이다. 사람을 사귐에 있어서 경솔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복이 내린다고 했다. 떨어져 있을 때의 추위와 붙으면 가시에 찔리는 아픔 사이를 반복하다가 결국 우리는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당신이 우리를 찌르면 우리가 피 흘리지 않겠느냐? 우리를 간지럽히면 우리가 웃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독을 먹이면 우리가 죽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면 우리가 보복하지 않겠느냐? 나는 항상 행복하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 이유는 바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대는 항상 상처가 된다. 그러므로 그대의 인생을 사랑하라. 항상 행복하고 항상 웃어라.